페르소나4 디 얼티맥스 울트라 스플렉스 올드 P4U2 코리아 커브를 인사드립니다. 스피릿자리 워더 K고요. 오늘 제우스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역시 항상 중계를 함께하는 아크시스트 목소리와 함께 말한 약간 당직병처럼 아주 퐁당 느낌으로 대회 2연속 하다 보니까 아 뭐 약간 감기 무량한데 아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아시안 게임 그 감독직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축하합니다. 예, 사실 뭐 그 오늘 토너먼트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돼서 예 감사드리고 오늘 그 중요한 건 P4U2 코리아 컵이라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 페르소나 4D 얼티맥스 울트라 스플렉스 올드 리마스터판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세가 코리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P4U2 코리아 컵을 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약간 풍성한 그런 경기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선수분들도 그렇고 저 오늘 초청된 6명의 잘한 분들도 있고 이 5시에 또 참가자분들 받아서 온라인 대회도 하다 보니까 많은 기대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P4U2 코리아컵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개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회 안내입니다. 일단 지금 저희 뒤편에 선수분들이 이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쇼케이스 리그를 펼치기 위해서 오늘 6명의 선수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선수인지 저희가 차근차근 한 분 한 분 다 만나볼 거니까 여러분들께 이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이기 위해서 초고수 페르소나 4 디 얼티맥스 울트라 스플렉스 올드 리마스터판의 초고수 6분을 모시고 리그를 진행을 합니다. 좀 많이 부담된다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실력이 입증됐으니까 자 한번 오늘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니 토너먼트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미니 토너먼트는 리그 이후에 저희가 그 공개적으로 오픈 토너먼트로 받아서 오늘 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룰입니다. 룰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익히 알고 계시는 정말 친숙한 룰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뭐 게임 설정 그리고 또 토너먼트 규칙은 이미 격투 게임을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친숙한 보시는 바와 같은 룰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뭐 토너먼트를 참가하시는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은 디스코드를 통해서 꼭 소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상품입니다. 오늘 상품이 아주 짱짱해요. 그렇죠. 저 온라인월에서 설명 한번 해줬는데 오늘 참가자랑 이제 참가자 이제 시청자 경비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오늘 보면은 잭 프로스트 마스크에 아틀라스 로고 35주년 기념 고무 코스터에 로고 35주년 기념 페이스 타월에 파카도 있고 35주년 기념 블랭킷에 커팅 미니 타월 3종 세트에 오리지널 토너먼트 한정 키홀더 그리고 25주년 지퍼 파카 페르소나 25주년 이제 아틀라 35주년이니까 엄청 오래된 걸 알 수 있죠. 연매가 일단 제우스보다는 확실히 많네요. 거의 저보단 적지만 그쵸, 일단 제 탄생하기 전 이미 다른 게임이 있었던 거라서 그때까지 근데 인기가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뭐 이제 35주년 기리기 위한 여러 가지 굿즈들이 있는데 또 저희가 일본에서 바로 공수를 해서 오늘 리그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토너먼트 상품으로 저희가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신 세가코리아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그전이 먼저 진행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리그전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토너먼트로 넘어갑니다. 리그전은 약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토너먼트는 오후 5시 정도부터 또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자 일단 오늘 어떤 선수분들이 왔는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할 텐데 어떤 선수가 있습니까? 자 일단 6명 초청된 선수 일단 다른 게임에서 보았을 거예요. 일단 다크네크 선수 다크네크로 앨론 선수 앨론 볼크로스 볼크로스 앵커 앵커 메르엔 메르엔 한 명이 코토코 코토코죠. 아 그렇죠. 야 코토코. 이거 왜, 지금 코토코 뒤에서 듣고 있었어. 제우스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다니. 왜냐면은 아니 블레이블로 하면은 코토코 아니에요? 마지막 히든 카드로 아껴주기 위해서. 아 그래요? 깜빡하고 있다 갑자기 또 이 선수 누군가요? 아 그 블레이블했던 코토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코토코를 잃을 줄 몰랐어요. 아 일부러 이렇게 때문에 드린 겁니다. 아 굉장히 좀 그 신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런 걸 공정하게 해야죠. 이런 것도 공정하게 해야죠. 공정하게. 지금 여러분들은 안 들리시겠지만 뒤에 선수들이 이미 웅성웅성하거든요. 네. 지금 이게 당연히 콘덴서 네. 마이크가 아니어가지고 자화자화합니다 지금. 예. 네. 뭐 그만큼 이제 선수분들께 서로 이제 뭐 손도 풀었고 네, 그래서 네. 누군지 알았고 네. 한번 대전에서 직접. 네, 대전하면서 네. 보여주겠다. 제우스 식은 땀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아, 이제 뒤에서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걸로 실망할 정도로 그렇게 아, 그 정도 사이는 네, 아니다. 소미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코토코 선수가 방금 제우스한테게 예. 예, 멘탈이 타격받지 않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6명의 선수가 오늘 리그전을 펼치게 되겠고 리그전을 펼친 이후에 이제 미니 토너먼트로 넘어갑니다. 예. 일단은 여러분들 방금 이제 들으셨겠지만 페르소나 4D 얼티밋 울트라 스플렉스 홀드 리마스터판을 즐기는 선수들 중 가장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모셨어요. 맞아요. 예. 초고수 말 그대로. 예. 그러니까 이 기준을 이제 일반적으로 세우시면 안 되고 이분들은 사실은 뭐 다른 종목들 다른 게임에서도 이미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레벨의 플레이가 나올 것이다. 맞습니다. 이미 10년 전에도 하고 있었고 그 중간에 다른 격겜 통해서 뭐 경험도 쌓은 네. 그 선수분들 모셨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또 이제 본인들도 이 오늘 리그전에 참여하시는 6인의 선수분들도 아무래도 좀 그런 그 굉장히 좀 큰 책임감 느끼고 있지 않을까. 오늘 내가 멋있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일격 필살 한번 마무리해야 되는데 약간 일격기도 네. 있고 특히나 이 게임이 콤보가 화려해가지고 네. 약간 그 루트 완주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선수분도 있을 거예요. 약간 오늘. 이제 한방 콤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페르소나 4T 얼티맥스 울트라 스플렉스 홀드 재미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또 그 우리가 격투 게임으로 우리가 오늘 중계를 하고 있지만 예예. 사실 페르소나가 뿌리 깊은 게임이에요. 이제 오래됐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틀라스 35주년, 페르소나 25주년 하는데 그만큼 오래 이어져 오고 있는 IP다. 예, 굉장히 좀 친숙하잖아요. 이제 RPG 장르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그쵸. 많이 친숙하고 게다가 이 페르소나 4D 얼티맥스 울트라 스플렉스 홀드 같은 경우에는 예예. 예, 페르소나 4 골든에 이은 그 후속 그쵸. 스토리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뜻깊은 그런 예, 그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게다가 아크 시스템웍스가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하면서 그 격투 게임의 아크 시스템웍스 격투 게임 디자인의 거의 정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렇죠. 약간 예. 이제 플스3 이제 플스3에서 플스4 나오 아 그 교체하기 전에 나온 네. 그 게임인데 여기서 이제 단축키 같은 거는 간소화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뭐 상태 이상도 있고 그 밖에도 상대한테 아 상대 이제 역가들을 할 수 있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 선수 다 보여줄 겁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 격투 게임으로서 중계를 보내드리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페르소나 P4U2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 게임, 격투 게임 말고도 내용들이 그쵸. 많이 있어요. 스토리 모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설정이라든가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격투 게임을 나는 잘 못해 나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사실상 구매할 가치가 충분한 그런 게임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맞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리그전 첫 번째 경기가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선수가 붙는지 먼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그전 첫 번째 경기 앵커와 코토코래요. 앵커 선수와 코토코 선수. 자, 앵커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티기어에서 한국 최강 램으로도 이제 대회 많이 보였고 코토코 선수는 블레이블루 최강자였죠. 네. 여기서? 네, 블레이블루 최강자였고 그 밖에도 예. 다른 아크게임이나 에스파나 이런 것도 여러 번 했었고요. 아 맞습니다. 앵커와 코토코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실 앵커 선수와 코토코 선수는 종목이 많이 겹쳐서 그쵸. 이미 많이 만나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어느 정도 습관이라든지 또는 성향을 알고 있어요. 자 일단 둘 다 이제 의미심장이 웃고 있는데 네. 자 일단 사토나카 치에로고는 앵커 선수 약간 한방딜이 세거든요. 게이지를 통해서 가장 높은 데미지 할 수 있는 섀도우 버전 골랐고 코토코는 칸지인가요? 아 심지어 또 섀도우 칸지입니다. 예 들어갑니다. 페르소나 4 티얼티맥스 울트라 스플렉스 홀드 P4U2 코리아컵 첫 번째 경기 앵커와 코토코의 경기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과 함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예! Yeah! 자 일단 뒤에서 박수까지 되네요. 자
열렬 환호도 좋고요. 이게 페르소나 게임의 또 특징 뭐냐? 아트가 좋다. 그렇죠. 비주얼이 좋다. 그냥 도트의 이제 끝판왕이라 불리는 네. 시대에서 깔끔하게 리마스터 됐기 때문에 보는 것도 만족스럽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그 연출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섀도우 버전 같은 게 이제 공통적인 설정인데 네. 게이지가 있으면 상대한테 고대미 넣을 수 있는 일반 페르소나보다 틀리거든요. 근데 섀도우가 좀 제한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맞습니다. 예, 화력은 조금 약한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자 일단 기티기어 하신 분은 알겠지만 버스트가 사용 불가능이거든요. 네. 야 바구서트 중단 잘 들어왔는데 추가 드립을 안 하고 후상템인 것 같습니다. 네. 보코스타 이후에 그냥 일단은 후상을 좀 한번 봐뒀던 코토코 선수고요. 와 여기서 커맨 잡기 무죠. 바로 잡아주고요. 모든 캐릭터 이제 리버설 어택이 있는데 맞아요. 자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패링기가 있거든요. 반격기. 자 여기에서 앵커 선수가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 둘 다 이번에 게이지 모았죠. 100게이지인데 자 여기서 잘 비볐어요. 마무리 할 수 있는 코토코. 아 여기서 한번 미스. 이것도 리셋 기가 막히게. 그렇죠. 이렇게 애들 하는 것도 우수의 자질이죠. 역시 코토코 선수 제우스의 멘트에 자극을 받은 것인가. 야, 당황하지 않고 예. 삥이 나면은 플랜 A가 삥 났다? 그럼 플랜 B로 가면 된다. 아, 맞습니다. 자 하지만 앵커 선수도 다음 라운드에 네,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단 2연속 콤보 연결 좋고요. 자 게다가 이제 이 게임 특징이 뭐냐면은 네. 중간 이제 안경 코스튬이 착용 온오프 가능하거든요. 아 치해가 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쓰고 있죠. 예. 자 도트로는 약간 그립밖에 어려웠는데 이런 식으로 신경 써줬습니다 아까. 와 지금도 앵커 선수가 그 작지 않은 코토코 선수를 굉장히 좀 잘 때려줬는데 그렇죠. 공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와. 말씀드렸듯이 상태 이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약간 감정 같은 상태 이상이 지금 칸지가 가능한데 상대가 움직임이 제한되게 뭔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페르소나 브레이크 네. 상태인데. 자 이게 페르소나 버전에 이제 예. 피어 판정이 닿으면은 카드가 깨지면서 기술이 사용 불가능하거든요. 아 게임. 그러나 아, 이번에는 앵커 선수가 HP가 상당히 많이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죠. 예, 마무리를 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자 3라운드 역시 첫 경기부터 좀 많이 빡세게 가네요 두 선수들. 네. 자 앞에서 적절 활용하고 근데 칸지는 확실히 좀 한방 캐릭터라는 그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콤보제도 네. 뭐 준수하긴 하지만 기본 지향은 커맨 잡기 그렇죠. 언급하려 했는데 이 잡기 데미지가 준수하거든요 한방이. 맞습니다. 추가타까지. 자 근데 또 커잡 의식하면은 다른 거 맞게 되고 오 역가 누렸죠 지금. 아유 잘 비벼졌어요 앵커 선수. 다시 한번 구석으로 몰아넣고 심지어 직전 가드에서 자 바구사이드 후상화. 지금 점프 상황에서 좀 후상황을 좀 보고 싶은 코토코인데 아 역시 아, 야 이거 압력까지 확인해서 나오나요 가든드? 차지 갑니다. 2단계 데미지 나오나요? 오! 자 멘토까지 오! 이거죠 오! 이거죠 앵커 선수. 그냥 이제 치하면 콤보라고 저희가 언급을 했었는데 예예 예. 자 차지 2단계를 1단계 먼저 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다시 한번 키면 최종 메스 당세 되거든요. 앵커 선수 멋진 콤보 보여주면서 빅 데미지 넣어줬거든요. 자 코토는 약간 네. 머쓱한 웃고 있죠. 그렇죠 이게 원래 페르소나였죠. 맞습니다. 첫 번째 세트 앵커가 먼저 가져왔습니다. 자 섀도우 카드 데미지 세지만은 더 센 거는 치였다. 자 이 치에는 사실 좀 드래곤 킥으로 좀 대변되는 캐릭터긴 한데 그렇죠. 네. 약간 뭐 이동기나 뭐 견제 기견 많이 쓰기도 하고 네네. 근데 구석에서 전시로 한 방콤보 나오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이 중간 사이에 게이지 좀 아껴야 된다. 와 예측했나요? 그렇죠. 위로 깔아두고 본진 움직이고 이런 셋업 플레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띄우고 자 여기서 자 또 리셋. 자 이건 한 번 세 번 정도 한번 상대가 이제 커접하지 않을까 찍어봤는데 또 리셋. 그렇죠. 그렇죠. 코모만이 아니다. 이런 예. 식의 심리가 가능한 것도 페르소나다. 사실 또 칸지가 이런 심리를 걸기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다른 게임으로 치면은 이제 본체 움직여서 커밍 잡기를 하는데 여기서 페르소나라고 예. 이 정도 깔 수 있어서 맞습니다. 자 이런 게 다른 게임과 좀 차별적인 부분 같아요. 지금 앵커 선수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는 가드 선택하죠. 한번 막고 커밍 잡기 없을 때 역귀를 네. 들고요. 자,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있는 코토코입니다. 빅 데미지. 코모 나오나요 이번에? 자 섀도우 폭주. 자 이거 잘하면 죽였을걸요. 자 여기서 원머 캔슬 한번 갈 것 같은데 그렇죠. 코토코 긴장했습니다. 긴장했어요. 아~ 오래간만에 대회라서 이게 원머 이후에 캔슬이 좀 늦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원머 다음에 대쉬에서 넣은 다음에 필살기 하려했지만은 지금 약간 꼬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끝난 겁니다. HP 상황 굉장히 유리하고요. 자 버스트. 오 다시 한번 커면 이거 마무리 안 되나요? 됩니다. 마무리
포토코 선수가 이번에는 약간 느낌이 우격다짐 느낌이었거든요. 예예. 예. 코토코의 칸지가 앵커 선수에게 한 세트를 가져오면서 약간 지금 앵커 선수가 갸우뚱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아 이게 걸릴만한 건가? 이렇게 한다고. 자, 게다가 이게 약간 미스가 날 수 있는 게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좀 틀려서 예. 자, 오랜만에 선수분들이 이제 적응하느라 약간 미스한 걸 수 있습니다. 자, 3세트 갑니다. 자, 리그적인 때는 모든 선수분들이 한 번씩 맞붙어서 재밌는 경기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게다가 또 특징이라 하면은 저 이제 오비어테 자, 중간에 이제 팻말이 나오잖아요. 네. 원래는 한글 패치가 없었는데 이번에 됐어요. 아~ 네, 이번에. 그러니까 신경을 정말 많이 써줬다. 그렇죠. 또 이번에 저렴한 가격 나왔고 근데 이렇게 한글 패치도 이제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예. 네, 팬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또 이제 페르소나는 스토리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압박하고 있는 코토코. 자, 앵커도 좋은 게 일부러 페르사 나오는 거 소환 거 보고 다 깼거든요. 네. 이러면은 뒤에 카드 찰 때까지 못 소환하는데 자, 다시 치고 바우스타 한번 잡기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올라중간 상황 계속적으로 잘 맞고 있거든요. 지금 역계 나올까 봐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죠. 예. 방지체 할까 봐. 자, 의지기 확정 딕해. 확실히 때려주고 있는 앵커입니다. 구석으로 몰아넣고 콤보 연결 깔끔하고 자, 대공기. 오! 역기래! 자, 이거 상대방도 이거 마이크 안 댄드! 자, 여기서 한 번 더 차지 들어가나요? 콤보? 이러면은 마무리가 좀 더 볼 수 있지 않나요? 자, 게이지 근데 살짝 모자라서 연기됐거든요. 네. 게이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지속시간이 달라지는데 아하. 야, 살짝 모자랐지만 깔끔하게 마무리. 자, 이렇게 앵커 선수가 매치 포인트. 자,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코도는 약간 더 집중해야 되는데 자, 옆에 보면은 이제 페르소나 카드가 있잖아요. 예. 거기 이제 그 페르소나가 상대가 이제 타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페르소나 약간 목숨 같은 느낌입니다. 야, 커자 거리 잘 잽고 게다가 이제 아까 칸지처 방금 감전에 걸렸었는데 움직일 수 있는데요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 게임 소저브 커맨드가 있습니다. 따로 네. 예, 아래쪽으로 이제 투 버튼으로 소저브 가능해서 유일한 팔체이군요. 미니 점프 예. 약간 예. 킹오파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 가드기로 이거 EX 잘 이용했습니다. 이건 뭐 한 방보다는 갈가볍게 가겠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커자 붙였는데 이제 가드 캔슬 게이 추가해서 잘 피했지만 야! 점프 예측했나요? 코토코! 아직 갈게 멀게 합니다. 이거 후상황이 좀 중요하긴 할 것 같거든요. 이후에 자, 넘어가는 척하는데 이제 역기를 한 이렇게 세 번 정도 오! 일부러 강제로 세우고 초공 자, 초공 잡기 오오오 자, 아직 남을게 합니다. 네. 자, 메테오 일단 밀어내고 메테오 깔고 야! 잘 낚았어요. 앵커가 이렇게 코토코에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거 기술 아니에요. 저거는 승리 모션입니다. 승리 모션. 자체적인 승리 모션. 이게 앵커 선수의 의지가 아니라 캐릭터 자동으로 위치 추적을 돼서 받는 거라. 아니, 앵커의 의지 같았는데요. 네. 아, 사실 없었어도 밟았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앵커 선수가 코토코를 누르면서 세트 스코어 2대 1로 승리를 가져오는 모습을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예. 일단 어떠신가요? 일단 오랜만에 또 이제 페르소나 4D 얼티맥스 울트라 스프렉스 올드 리마스터판을 또 이렇게 그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데 그쵸. 중계도 하면서 예. 게임 네.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안 하고 이번에 발매했을 때 입문했거든요. 예. 그 밖에 이제 기존에 아크게임 해석인지 몰라도 나름 뭐 시스템이 좀 많긴 하지만은 예, 예. 하면서 적응할 만했고 게다가 이제 콤보나 뭐 패턴 부분에서 좀 다채로워서 오히려 익힌 점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연출이 참 좋다. 예. 예. 도트도 화려하고. 그러니까 예. 요즘 도트 게임이 없잖아요. 예. 게다가 또 이제 페르소나 기본적으로 아트라스 나오는 게임들이 그 아트가 굉장히 좋아서 그렇죠. 이 연출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UI 디자인 그리고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BGM. 항상 페르소나 뭐 3나 4 때도 그랬었는데 노래는 단 한 번도 호불호 안 갈 거거든요. 기가 막혀 진짜. 예. BGM이 어떤 BGM을 틀어도 기가 막혀요. 예. 게다가 이번에 또 OST가 몇 개 수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또 예. 추가로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이제 세가 코리아 그 P4U2 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예. 설명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꽉꽉 들어차 있는 그런 타이틀이기 때문에
예, 지금 즐기시는 선수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재밌게 잘 즐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제주시 않았겠죠. 이번 리마스터 포함해서 아까처럼 스토리 모드도 네. 이번에 또 언급해야 되는 게 스토리 모드가 다른 거와 다르게 외전이 좀 잘 돼 있거든요. 네, 그걸로 뭐 격겜을 하기 힘들어요. 이번에 좀 너무 오래돼서 조작하기 힘든데 예. 좀 즐길 게 없나요? 하면은 뭐 오프라인 그 스토리 모드나 아니면 아케이드 모드 이런 것도 즐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 만나봤는데 그 역시 초고수들의 대전이었기 네. 때문에 상당히 스펙타클한 경기가 처음부터 나왔다. 그렇죠. 자 오히려 게다가 초청전이라는 거 들었을 때부터 선수분들이 좀 약간 많이 긴장을 한 게 아 약간 방송에 타다 보니까 예.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까처럼 이제 아니, 기본이 네. 되니까. 그렇죠. 예. 약간 예전 연습한 건데 이제 약간 좀 폼을 유지하듯이 예, 유지하고 좀 삑 안 나듯이 네네. 앵커전에 대한 활용 콤보처럼 네네. 예, 그런 것들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후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고요. 다음 경기는 엘론과 다크네크로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자, 제가 이거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예.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격투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엘론이라는 아이디를 만난다. 예. 예,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무조건 니가 캐리를 하거든요.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엘론 피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예. 유카리랑 저 기억이 안 나네요. 저 부채되는 캐릭터가 뭐였죠? 유키코. 아 유키코. 유키코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키코는 안 그럴 거예요. 무조건 유카리 할 겁니다. 유카리를 아까도 연습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엘론 선수는 이제 그 고르는 캐릭터가 굉장히 일관성 있어요. 저는 그쵸?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화면 끝에서 끝까지 장풍이 닿는가 안 닿는가에 대한 그쵸?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일단 벽 근처에서 콤보 되고 네. 안 붙게 할 수 있고 도주기가 있는. 근데 다크네크로 선수는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 조작이 쉬운 캐릭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조작이 비교적 쉬운 캐릭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아마 P4U2를 입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캐릭터 다른 원래 4달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못 이겼기 때문이에요. 아 누구한테요? 아무리만 4달 그 조작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제우스한테 못 이겼나요? 아 아마 했으면 제가 이기지 않았을지 했으면은 아마 제가 대신에 뒤에 초청했을 텐데 하지만 그 차선책으로 아다치도 했었으니까 부대그에서 예. 이번에 한번 익혀본 것 같습니다. 그걸,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그거 감아더라도 정말 빠르게 시스템 이겼어요 이 선수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엘론 선수와 다크네크로 선수 사실 뭐 만나본 이력들도 있고 이미 여기 있는 선수들은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은 엘론 선수가 아마 그 다크네크로 선수에게 근접거리를 안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약간 끝거리면 결국 이제 대시가드 하거나 한번 구르기 이렇게 구르기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다치는 또 생각 외로 좀 붙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총도 들고 있고. 그렇죠. 네. 페르소나 판정이 딱 굉장히 좋았어. 특히 점프 기본기. 네네. 저게 너무 좋아서 페르소 판 아 피가 판정되면은 자기 쪽엔 경쟁이 안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자 에로. 자 일부러 한 번씩 그 이런 역가도 됩니다 이게. 오, 예. 근데 저 거리가 상대가 쳐내 굉장히 어려운 거리거든요. 지금 뭐 전 게임에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이 게임이 굉장히 공평한 게임인 게 전 캐릭터가 전부 다 무적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활용 용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반격기나 또 유카린도 반드시 넘어갈 수 있어가 잘 쓰거든요. 네. 자 일단 히트라이저가 좀 히트를 시켜야 고데미지 콤보 가능 아다치라. 이 캐릭터도 물론 좋긴 판정이 되게 좋은데 네. 자 이 탑티어 캐릭터 아닌 걸로 알고 있군요 지금. 그러나 일단 엘론 선수를 상대로 첫 번째 라운드는 가져온 데 성공했으면 다크네크 선수 연습을 많이 한 모양인데요. 이건 그거죠. 약간 99점 다 써야만 이기는 좀 넓게 보는 한 방에 좀 급하게 가기보다는 또 유칼리 자체는 콤보 대비 높은 편은 아니라서 푸쭈를 키는 게 아니지. 네. 자 일부러 갈가먹기를 갑니다. 근데 엘론 선수 이런 운영 굉장히 특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2연속 구르기 했는데 버스 이거 구작. 자 마지오다인 야 플립을 잘 피했고요. 자 버덜린 상태 이상 걸렸죠 지금.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담스 가거나 그 점프 피해주고 네 구석 몰긴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왼쪽 구석으로 갈려왔는데 오 이거 역을 노렸네요 엘론 선수. 아니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지금 거리 안 주는 거 보세요. 그렇죠. 한 번을 그냥 저 근접을 안 줘요. 야 이거 한번 산산조각 쓰긴 했는데 네. 걱정돼 이렇게. 자 게다가 이제 최소 버전 아닌 일반 버전이 아다치라서 피가 30% 이하 되면 각성 상태거든요. 자 이때 버프기 되면서 게이지가 50게이지 또 추가되는데 드디어 첫 번째 공격 성공하고 있는 다크네크로인데요. 도망가고 있는 엘론 딸핀 상황에서 안 갑니다. 그렇죠. 네 마무리 한 대가 어차피 네가 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엘론의 운영이다. 상대는 뭐 이럴 때는 사실 급하게 가기보다는 약간 뭐 피 어느 정도 주고 네 자 천지 가는 게 낫죠. 이 정도 약간 감안하기 좋긴 합니다.
오, 일부러 바우스터 쳤나요? 하단 피하려고? 결과적으로는 거리를 주지 않으면 엘론의 운영에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자, 마지오 다인 선디 캐치 잘했고요. 예. 자, 저번에 캐치. 자, 약간 아다치도 루프 콤보가 있긴 한데 그 기회가 와야만 가능한 거군요. 네. 자, 점프에 캐치 실패했고. 야, 이거 리버설 잘 피했고. 이런 자리방도 가능해요. 자, 각성사태 콤보 안 해요? 이거 수수? 여기에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많이 뽑아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또 퀵이 스케이프로 또 도망갑니다. 자, 에로 한번. 자, 여기서 구리. 아, 이거 허용만 안 했으면은 좋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자, 이거 픽스하면서 마무리. 오, 한번 미스. 자, 벌써. 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역전강 나올 수 있어 충분히. 아, 쫓아가지고 있는 다크네크로. 오, 카드기스. 오, 다 두 번. 자, 이거 100개 추가가 나쁘지 않죠. 아니, 게이지를 데미지를 주는데 쓰는 게 아니라 가드 게이지에다가 전부 다 썼기 때문에. 왜냐면 도마 한번 쓰고 이건 한방 딜 안 주겠다. 그냥 갈가벗기 해서 이 30초 쓰겠다. 네. 이 작전인데. 아, 하이점프로 또 도망가요. 반전 조각 안 내밀었죠. 네. 자, 에로 두 번 맞으면 된다. 두 번. 다시 한번 도망갑니다. 자, 이거 예측해서 한번 공작 나쁘지 않아. 이게 공작기 있습니다. 이거 자, 이거 마무리 하나요? 살짝! 마무리. 자, 리셋이 되긴 했는데 한번 비 왔네요. 자, 이렇게 앨런 선수가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갑니다. 어, 확실히 오래 걸리긴 합니다. 확실히. 자, 아니, 바로. 아니, 근데 확실히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사실 앨런 선수에겐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게다가 또 이제 페르소나 3에 나오는 이제 유칼이라서 이게 패드 4 캐릭터 대부분 한데 3 네. 성장한 버전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건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방금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그 페르소나 4라고 이제 3 캐릭터들이 또 안 나오는 건 아니다. 그렇죠. 게다가 약간 왜 이래? 오, 근데 왜 복장이 저런가 하면은 약간 전대물 이제 그쪽 배우라서 모델이잖아요. 네, 모델이라서 네. 전대물 찍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약간 이런 소소한 점이 있습니다. 설정 알아가는. 자, 일단 다크네크로 선수가 자리 바꾸고에서 자리 바꾸면서 그러나 버스 버스티. 자, 이거 리버스라고 하고 유도하고 있는데 네. 자, 철저하게 판정 일단 굳히는 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다크네크로. 맞습니다. 에로. 자, 아, 저는 저게 더 싫은 것 같아요. 네. 뭐가 더 싫으냐면은 저 밑에 응, 이 리드를 지키면 이길 수 있어. 그렇죠. 아, 게다가 이게 이 버스 밑에 한 번씩 네. 아나운서 설치 가능하거든요. 네네. 자기 캐릭터나 아니면 다른 캐릭터 뭐 나나세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뭐 상황에 따라서 위험해. 이건 이길 수 있겠어. 맞아요. 이거는 왜 그 맞은 거야 하면서 약간 훈수하니 훈수를 두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재미 요소예요. 그렇죠. 저기 보자. 압박감 이제 이 라운드 저 많이 보겠어. 이번 라운드 지면은 다크던 끝이야 이거예요. 맞아요. 게다가 압박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기 운영 보세요. 이거 앨런 선수의 진짜 물셀 틈 없는 니가 갑니다. 그렇죠. 리셋 아 리셋 쪽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니가 이기고 있다. 이대로 유지해. 예. 니가를. 자, 한번 미스. 아, 후리기로 일단 후상황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이게 또 앨런 선수가 무조건 네가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유리하다 상대가 심리적으로 좀 많이 지쳤다 싶으면은 본인이 먼저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쵸. 자, 일단 아, 이거 피 상황 좋긴 한데 오, 야, 잘 비었고요. 자, 또 리셋. 버스 쓸만한 상황이었군요 이거는. 네. 자, 가르고 뭐 가뎀이 엄청 센 건 아니라서 뭐 그게 큰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은 피가 확정이 안 나서 이게 쫓아가다가 지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그러니까 이 한 번 기회를 잡아서 네. 빅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운영 자체가 상당히 좀 매끄럽기 때문에 쫓아가다가 지치는 상황. 아, 그래서 한번 리버서 질러봤지만 안 닿고요. 네. 가운데 또 페르소나 카드 지금 많이 깨져가지고 한 장밖에 안 남았죠. 이거 깨지면은 이제 오, 버스 방지 좋고요. 아, 버스트 방지까지 이거 알아요. 끝낼 수 있으면 잘하면 미스 없으면 쉐드로 폭주잖아요. 여기서 맞은 피사까지 원먹 캔슬. 깔끔하게 마무리. 야, 헬로 100게이지 상태라. 자, 이게 게이지 상태에 비례해가지고 이제 쉐도우 폭주 지속 시간이 늦게 끝나는데 잘 됐습니다. 네. 와, 이게 앨런 선수가 그 사실은 이제 별명이 절단기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절단기가 무엇인가. 아, 다크 네. 선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리그전이라서 근데 아직 몇 번 기회 남았어. 이제 첫 경기거든요. 야. 아니 근데 그 확실히 앨런 선수의 그 오랜만에 이런 니가 운영 깔끔한 니가 운영 볼 수 있어서 좀 재밌었고 또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예예. 앨런 선수로 또 해외 팬 있네요. 어, 있나요? 네, 해외 팬이 지금 굉장히 많네요. 오, 네. 니가와 하면서. 네. 해외 팬이 많아요 생각보다. 어, 역시 그러니까 약간 독보적인 스타일이긴 해요 앨런 그렇죠. 선수가. 뷰태그 예, 네. 포함해 대회 우승 경력도 있고
예, 해외분들이랑 이제 많은 교류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팬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두 번째 경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앨런과 다크네크로였고요. 다음 경기도 진행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코토코와 앨런 선수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저 일단 리그전이 게다가 이제 오프에 또 세팅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약간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뭐 지금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진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앨런과 코토코 선수가 다음 경기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프 이제 여섯 명 모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게 좋은 게 현장감이 느껴져서 네네네. 예, 사람들이 여기 뒤에서 게임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네. 이게 느껴져서 힘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게 또 이제 포인트겠죠. 코토코와 앨런 선수의 경기. 코토코 선수 칸지를 한다면 앨런 선수 유카리에게 더 힘들 수 있죠. 이거는 완전 힘들 수 있는 약간 이 두 선수는 옛날부터 상극인 게 한쪽은 이제 이동기 없는 흔히 말하는 뚜벅이라 불리죠. 근접 어우 그 노말 칸지 오르네요. 쉐도 칸지 힘들어서 쉐도 칸지 이미 들었어요. 예. 아 이거 쉐도 칸지 할 수 있다. 그렇네요. 해볼 만하다. 아니 근데 오히려 칸지 입장에서는 한 번 구석으로 몰았을 때 아다치보다는 빅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이 선다도 가능하고. 예. 자 일단은 옛날부터 이제 한쪽은 이제 니가라 원거리 캐릭터 고르고 한쪽은 약간 근접 위주의 커자 캐릭터 네. 하다 보니까 상극이긴 해요 플레이 스타일부터. 자 이번 근데 어떻게 됐지 극복해야 되거든요. 코토코와 앨런 선수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씬도 굉장히 좀 독특하죠. 쉐도 칸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스포일러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약간 자기 내면의 정인 모습이 있다. 네. 그 쉐도 버전 같은 게 보통 이제 약간 악인 설정이라 좀 매서운 인상이고요. 보겠습니다. 일단은 선수들이 지금 섀도우 버전을 좀 많이 고르네요. 노말 그쵸. 버전보다는 약간 고데미지 콤보가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네, 효율이 이제 기계지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버튼 설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예, 뭐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체크 한번 왔다 갔다 하다 이제 키 설정이 좀 엇갈릴 수 있거든요. 이게 그 전에 했던 선수분도 있고 맞습니다. 자 이제 키 설정 끝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체크 많이 하는데 그만 긴장했던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자 칸지 그리고 유카리의 대결입니다. 코토코 그리고 앨런. 앨런 선수의 유카리가 칸지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코토코 선수가 다크네크로와는 달리 원찬스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붙는 거에는 도 같은 선수라서 어떻게 접근할지 자 일단 한번 상황 보고요. 오 직각까지 깔끔하게. 자 일단은 무리 안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직전 가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프레임 네. 이득과 약간의 게이지 이득이 있거든요. 네. 자 일단 작기로 한번 예, 갖춰주고 오 페르소나를 사용해서 일단은 먼 거리에서 원거리에서 좀 견제를 해주고 있는 코토코의 칸지. 그렇죠. 그래서 돌진 한번 이제 틈나면 한번 눕히는 거면 충분하거든요. 네네. 한번 이제 가포 설정도 있고 페르소나 브레이크 떴거든요. 자 이제 본체로 일단 약간 시간 끌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자 이거 착자에 대해 공룡가불로 때린 것 같습니다. 앨런 자 급하게 안 가네요. 저 지금 얘기 네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영부영하지 말라. 그렇죠. 정신력을 발휘하고 있다. 자 어떻게든 빨리 결정해야 된다. 이거 근데 페르소나를 출전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페르소나 브레이크를 자꾸 내고 있거든요. 섀도우 폭주. 자 이거 마음을 살짝 아쉬울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이 고데미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오 데미 나오나요? 약간 부족하면서 예, 약간 남아요. 살짝 부족했고요. 자 칸지 상태자. 근데 이거면 좋은 게 한 대면 죽으니까. 근데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사실은 모든 화살을 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게다가 저 페르소나 회오리 쪽에 닿으면 궤도 조절 가능해서 예. 자 움직이기 제한되고요. 살짝 아쉽게 안 닿았습니다. 자 버킷방으로. 자 이거 좋네 리버서 때. 네. 후딜케. 이게 원 찬스를 잡는 게 결국엔 힘들기 때문에 코토코 선수는 붙었을 때 확실히 승부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살짝 이제 구르기 예측했지만은 디케 실패했고. 네. 자 한번 다시 한 번밖에 안 남은 건데 페르소 카드 이제 천천히. 오 깨집혔죠. 페르소 브레이크. 그러니까 사실 앨런 입장에서는 앨런은 페르소나가 없어도 그렇죠. 운영이 가능한 캐릭터라서 네, 큰 상관이 없는데 코토코는 페르소나가 없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제 찼습니다. 자 점프에이에서 일단 왼쪽 구석. 자 잘 붙어야 되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살짝 뒤로 걷는 게 이 끝거리 패서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이득 만들려는 거예요. 와 공작기도 허용하지 않네요.
철저해요. 틈이 없는데요.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예. 자, 상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폐선 없는데도 견제 가능해요. 네. 네. 자, 게이지 근데 그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고토코 선수? 맞습니다. 자, 만 네. 그리고 앨런 선수가 지금 뭐 네가티브 페널티도 안 뜨는 거 보면은 운영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그렇죠. 약간 뒤로만 가는 거 아니다. 아, 이게 무비하면서 계속 이제 공격을 소극적이면은 네거티브라고 게이지나 약간 디버프 효과를 받는데 예. 중간 때리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떠요. 와, 앨런 선수가 완벽한 운영으로 다시 한 세트 가져갑니다. 자, 이것이 앨런이다. 야, 거의 가드마다 끝났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공격적으로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변수 만들기 위해. 오늘 앨런 선수도 저 또 우승 경력이 많은 선수예요. 그렇죠. 예, 그 특히 블레이블루 크로스태그 배틀에서 예. 이번에 CEO였나요? 그렇죠. 예, 또 직접 가가지고도 우승까지 해갖고 왔기 때문에 예, 이 독보적인 스타일과 이제 독보적인 운영입니다. 와, 이번에는 섀도우 칸지가 노말 칸지. 자, 쉐다 노말 약간 차이라고 한다면 섀도우 버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미지나 이런 부분이 약간 적어 10% 감소한 대신에 체력이 2000 정도 펌팅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일단은 약간 더 높은 체력으로 버티면서 접근하겠다. 그렇죠. 예. 네. 자, 게다가 그리고 이제 섀도우 버전보다 노말 버전이 아마 데미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게다가 약간 30% 이하 때 P35일 때 각성 버전도 버프 있으니까 그걸 좀 약간 장기전 더 보겠다. 확실하게. 그러나 견제 지금 보면은 코토코 선수가 근접까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앨런 선수의 그 공격 자체는 약간 그 단순하게 들어올 수는 있어요. 견제전이 좋은 거고. 자, 니로서테. 야, 소점프 활용 좋고. 네. 하단 피하겠죠? 아, 퀵 이스케이프로. 자, 한 번 더. 이거 데미지 위해서 어차피 게이지 100정은 쌓여있으니까 어차피 쓸 일 없으니. 와! 죽겠다. 여기서. 너무 좋은데요. 후상도 좋아요, 일단. 예. 자, 일단 피가 이렇게 감소한 상태에서 각성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자, 이 게이지 활용할 수 있을까요? 페르소나 브레이크예요. 버텨야 됩니다. 자, 각캐들 일부러 구사 한번 몰아줬고 감격도 듣고 좋아요. 이거 여기서 여기에서 마무리 져야죠. 자, 배사 3개 있고 게이지까지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합니다. 75게이지 네? 50게이지 있어도 충분히 연결 가능한데 아하, 한번 허용했습니다. 도주를. 아, 이렇게 되면은 또 버스트는 있긴 한데 어, 페르소나로 일단 밀어놓고 일단 감자 안 걸렸습니다. 아, 저, 이게 코토코 선수의 심리전에 안 걸려주네, 앨런 선수가. 자, 하지만 보고스카 버스트 방지 했었는데 네. 안 걸려주고요, 이쪽도. 오, 20초. 오, 유리해요? 감전 상황이긴 하거든요. 자, 우리 일단 구치겠는데 바구스한테 중단 맞고요. 네. 14초. 아, 오, 아직 9초. 자, 이거, 8초. 이거 버텨야 되고. 버티기만 됩니다. 이거 6회 쪽 안 맞으면 돼요. 근데 앨런은 버티면 4초! 되고 4초! 3초! 아마 비에스 플레이어 2초! 코토코 선수가 이겼어요. 코토코 선수가 뭐야? 가드 데미지를 줘가지고 코토코 선수가 이겼습니다. 코토코! 단 한 팀! 단 한 팀으로 코토코 선수가 감전 페르소나로 2등을 봤습니다 지금. 와. 아니 누적 데미지가 있었군요. 그쵸. 중간 넘어가다가 이거 히트하면 안 되겠지 해서 앨런 선수가 가드를 했는데 이 게임 가드 데미지라는 보정이 있거든요. 네. 아, 근데 너무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이겨서. 그쵸.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이 게임이 원래 타임오버가 나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상도 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앨런 선수가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니가를 해. 아, 더 철저하게. 이제 더 이상 진짜 에이, 안 붙어줘야지. 진짜 대화의 끝을 안 줄게다. 어, 근데 이번에는 코토코가 분위기가 좋은데요? 아까 저 아까 약간 탄력 받아가지고 네. 이 정도 맞아도 돼요? 어, 무작위 써주고. 이쪽에도 굴러주고. 네. 자, 버스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잡기 데미지 근데 약간 누적되고 있습니다. 100게이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섀도우 폭치 들어갈 수 있거든요. 1번 잡기 낚시 한번. 자, 섀도우 폭치 들어가네요. 자, 위에 분포머지 이거 좀 어렵거든요? 네. 자, 위에 부미랑 이제 폭탄 던져서 이제 리셋! 점프 A 중단! 버스로 밀어주고 있는 코토코예요. 페르소나 브레이크! 100게이지! 네, 브레이크 가득 깼어요! 오! 바구스타워 되겠네요! 자, 포커스카! 자, 일단 허리케인 이제 중단 하단! 잘 맞고요! 한 번만 맞고 원차 그죠? 가득 캔슬! 네! 50개 중반거든요? 좋아요! 점프 오타기! 그러세요! 이거 마무리 안 됩니까? 앉아있다! 이거 마무리 안 된다! 마무리 안 된대! 체력이 후상 좋아요! 여기서 한번 EX 커전해서 점프 잡거나 오! 아, 괜찮습니다. 17초. 다시 한번 무적기. 안 붙어야 돼. 안 붙어도 돼요. 이따 하자. 가드 붙이고 넘어타고는 아, 마무리됩니다. 어택을 막지 못하면서 앨런 선수가 다시 한번 라운드 가져옵니다. 야, 마지막 이제 코토코 선수가 게이지에 있다 보니까 50개 예. 소모해서 각캔 할까 말까 이거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자, 3라운드. 자, 여기서 이겨야만 또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자, 두 선수 굉장히 긴장이 있을 거고요.
너만 우와. 근데 이게 페르서 아까 말했죠. 페르서 쪽에는 이제 경직이 안 걸려서 역기대 쪽이 이렇게 흘려집니다. 맞습니다. 잡기 연결. 오, 구속 콤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거 리셋. 그러니까 저 점프에 정대시 하는 것이 예. 자 안전 점프 되면서 굉장히 좋게 들어가서 중단이 한 세네 번 들어가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견제해주고 있는 엘론. 엘론 이제 갈 필요 없죠. 그렇죠. 이 정도 HP 네.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엘론 선수 특유의 그 네가 운영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점프하는 궤도 맞춰가지고 경직 줘서 상대 다시 내려오게 하고 지상이다 하면 피해서 패스 깨주고. 네. 정석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가 왜 자. 깨지네. 와! 잡아. 자, 끝거리에서 EX 커잡. 아! 자, 이거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네. 디시가 들어왔는 콤보라. 지금 100게이지에다가 80게이지 정도 있으니까 게이지 활용을 지금 각성 상태거든요. 자, 지금 맞으면 이제 끝나다 보면 됩니다. 예. 이제 쇄도 폭주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든 안 맞고 끝내야 되는데. 자, 패스 브레이크. 오, 이거 위치가 살짝 예, 꼴렸네요. 그냥 대충 비비고 또 거리 벌려주고 있어요, 엘론 선수. 자, 20초. 근데 여기서 이제 20초 정도 남았으면 약간 좀 크게 터트리려고 할 텐데 네. 콤보 시간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감전. 여기서 모든 이제 소전밖에 안 돼요. 지금 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고등어 선수. 자, 달려갑니다. 한 번. 예. 이제 점프 못하게 막아주고 소점프. 아, 발전 여기에서 굳이 갑니다. 공감을. 이렇게 된다면 엘론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 코토코 선수가 굉장히 어렵게 한 라운드 따라가 봤습니다만 네. 엘론 선수가 결국에는 네,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카메라 얼굴 봤는데 코토코 선수 얼굴 굉장히 빨개졌거든요. 네. 네. 그만큼 그것은 이제 엘론 때문이 아니라 제우스가 무리를 기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분노이지 않을까.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의 플레이를 보일 수 있는데 왜 기억을 못하냐. 예. 네. 그런 거죠. 아 여튼 뭐 엘론 선수 경기를 연달아 두 번을 봤는데 예, 예. 아 어지러지라네요. 그렇죠. 약간 리그전에서 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연속을 네. 보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끝거리 사여 상대 스킨 몇 개 없어가지고 네. 결국은 이런 중거리까지 이 대체하는 구도가 많이 나옵니다. 아 근데 그 확실히 그 엘론 선수의 경기는 뭐라고 할까요? 약간 우리 편일 때 재밌는 경기. 그렇죠. 약간 볼 땐 재밌어요. 네. 왜냐면 저 막고 있는 건 내가 아니거든요. 보고 있는 사람도 오씨 다행이다. 저건 내가 맞는 게 아니다. 상대 근데 이게 포커스가 뭐냐면은 예. 경기 견제한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해서 붙을까, 어떻게 해서 괴롭히면 나을까 약간 그런 거에 재미 느낀 거거든요. 아 맞습니다. 확실히 그 이렇게 또 그 재미나게 플레이해주는 선수분들이 좀 많이 모셨기 때문에 예. 다음 경기도 아마 굉장히 좀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다크네크로 선수와 메르엔인데요. 야. 저는 페르소나 4D 얼티맥스 울트라 스플렉스 월드 리마스터판에서 가장 어려운 캐릭터를 꼽으라면 예, 예. 아이기스거든요. 그렇죠. 아이기스 같은 경우는 오레아 예. 게이지라고 약간 부스터 공중에서 여러 갈래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게이지 활용이 굉장히 다채로운데 그만큼 난이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호버 쪽도 좀 조절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인데 일단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네크로 선수와 메르엔이고요. 아다치 토르와 그리고 아이기스입니다. 자, 메르엔 선수도 과거에 굉장히 많은 격투 게임을 즐긴 유저라 그 경험치가 확실히 이제 다크네크에서 모르는 게 많거든요. 네. 자 어떤 식으로 예,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만나보죠. 자 1세트 시작합니다. 자 게다가 이 게임 부대가 좀 틀리게 아이기스는 저 옆에 장탄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틀린 거네. 네. 자, 그 옆에 또 게이지 오려 게이지로 부스터 사용할 수 있는 뭐 기름의 생각입니다. 기름이라고. 총알이 많은 듯하면서도 약간 부족할 때도 있고 네. 약간 이런 캐릭터인 것 같아서 한번 쓸 때마다 10발 20발 써가지고 네. 자 이런 식으로 10발 썼고 자 호버 자 야 이거 안 보이죠. 하지만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절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상대 페르소나를 일단 브레이크 시킨 다음에는 좀 어느 정도 기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까두고 자 근데 오리아 게이지가 그렇게 빨리 차진 않아가지고 예. 지금 일부러 약간 지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마지막 다인 오. 이제 70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통 한 라운드 끝나기 전 근데 다 못 쓰긴 해요. 다시 오버 중단. 아 콤보 연결 깔끔한데요 메르엔. 야 메기드 파이어. 자 계속 둘 다 노말 버전이어가지고 한 번에 큰 고뎀은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깔짝깔짝. 네. 한 번 고정되면 좋거든요. 맞습니다. 오 쉽게 못 붙네요 역시. 50발 정도 남아 있는 장탄수. 네. 각성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 게이지가 150까지 찰 수 있습니다. 메기드 파이어 여기서 콤보 미스 없다면 마무리죠. 약간 철저하게 견제해줘 가네요. 어차피 예. 이제 거의 전방위로 총알이 발사되는데
패스만 맞는다 하더라도 카드를 깰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보거든요, 구조가. 맞습니다. 자, 한번 깨졌고. 어우,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이 아이기스의 사실 점프 매너가 오야 코보. 야, 코보 화려하네요. 백점한 다음에 자, 이것도 일부러 넘어가는 모션 보여줘 가지고 네. 역가드인 척. 방금 좀 셋업을 걸었잖아요, 콤보 이후에 바로. 그렇죠. 자, 오리지널 활용. 자, 이런 식으로 부스터를 잘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피하거나 공전된 별거 없죠. 맞습니다. 이야, 자리 바꿔까지. 자, 근데 오리지널 거의 다 썼거든요. 자, 60분 남은 가운데 같이 맞고. 자, 맞아요. 자, 한번 가든 상에서 여기서 자, 총알로 한번 하단했는데 안 보인 거였군요. 잘 막았습니다, 베른. 아, 그래도 다크데크로 선수가 꽤 선방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야, 여기서 미사일로. 자, 메기도 파이어. 와, 역가다 안 보입니다. 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캐릭터 다르게 일반 점프가 아니라 바로 착지하는 거라서. 예. 바우터 때 일부 중단 이제 착타임이 와가지고. 오, 이거 아니죠? 아, 히트라이저였는데. 자, 이도트. 자, 이번 굳힌다고. 여기서 중단! 아, 마무리입니다. 메르엔 선수의 아이기스가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갑니다. 자, 아이기스 어려운 대신 약간 좀 티어 높은 게 저런 식으로 빠르게 붙고 변수가 많아서 네. 일단 역까지 잘 안 보이잖아요. 중단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야... 자, 메르엔 선수 확실하게 연습 보이네요. 근데 확실히 메르엔 선수가 다루는 아이기스가 예. 상당히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손이 많이 탑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보고 와 재밌어 보이다 하는데 보통 저렇게 부서 쓰고 공격까지 연계하는 게 굉장히 뇌정지에 많이 와요. 맞아요. 이거 네.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중간 스위치업해서 중하단 아 역가드였죠. 네. 자, 이거 다시 한번 또 넘어갈 겁니다, 이거. 와, 메르엔 선수 플레이가 너무 좋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약간 다른 시스템 한다면 넘어간 다음에 상대를 바라보는 호밍하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바라보는 위치가 바뀌는. 맞아요. 그거 통해가지고 상대를 어? 얘 왜 정방향 보고 있지? 하면서 역가드인 척 가능하고. 맞습니다. 우와! 자, 애들 좋았지만 보탬이 안 됐고요. 다크데크로 야, 가득한 스위치! 콤보 안 와요? 자, 아, 잘 때려주거든요, 네. 그래도? 자, 약간 이제 콤보 좀 미스가 나는 거를 예. 약간 중간 리셋으로 좀 보완하는 느낌이네요. 많이 유리하긴 하지만 오, 애들이 좋고 이거 메르엔 선수 오? 빅데미지 콤보가 남아있기 그쵸. 때문에 버스티 자, 공중 도진 필살기 있어가지고 써줬는데 마지오다 여기서 콤보 하나요? 잘 때리기만 하면 자, 아 점프인! 자, 이거 불대가 아니거든요! 다크레크로 오버캔슬! 안 됩니다 마무리입니다 자, 근데 저게 애들 좀 어렵긴 해요 시장에 예. 딜레이해서 건져야 되는데 루프가 좀 어렵긴 합니다 점프 A만으로 때려서 사실 마무리가 안 된 예. 건가요? 약간 그 예. 부테그 쪽에 좀 콤보가 완전히 틀려가지고 네. 이게 헷갈리는 걸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플레이를 했던 게임에 아무래도 좀 익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 이거 매치 좋았습니다 이거 한번 안 가고 자 근데 이게 오리아게 쪽에 한 번에 붙다 보니까 이게 대시하다가 맞을 수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에요 네 오 근데 운영 좋네요 지금 간척은 많죠 자 리버스 대 오? 이번에는 다크네크로 히트라이저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일단 구석까지 몰아둡니다 여기서 커미잡기 할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이제 냄새 약간 질러주네요 질러버리기 자 호버할까 한번 끊어주고 네 자 여기서 한번 또 점프해서 아 역가드 예측 잘했고요 근데 여기서 리버스 어택 분위기 깁니다 이거 모션이 이타까지 나와요 네 리버스 아 지금 요 올라준 데 있었는데 잘 맞고 포거댓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활용을 잘해주고 있는 메레인인데 자 근데 뭐 이 정도 이도트 성은 자 이거 낙지 안 됩니다 자 동지하면서 예. 공격 막아줘요 자 마지막 이거 안전 피해주고 깔아놓고 아이 마무리 무리 안 하네요 예 다크네크로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다크네크 선수도 약간 이제 이번에 스타트 했기 때문에 콤보력이나 이런 거 네타 부분에서는 자기가 이제 부족한 거 아니까 네. 약간 운영 쪽에 침착하게 그냥 한 대 한 대 우직하게 때리는 걸로 승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오야 안 보죠 이건 안 보죠 이거 어떻게 막나요 이런 식으로 맞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야 바로 같은 역가드였어요 자 이것도 아까 말했죠 자리 예. 바꾸기 시스템 버튼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바로 코앞에서 위에서 수직에서 바꾸다 보니까 가다 힘들거든요 네. 와 버스트 방지 메르엔 선수 어디까지 보고 있는 겁니까? 자 이 다음에 중단이냐 아니면은 정혁이냐
아 굳이로 안 해요. 이거 마무리각을 한번 보고 있는데요. 자,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예. 자, 아직 피 남아 있는데. 공중가드 뒤로 살짝 빠져줬는데 일단은 공격 성공하고 다크네크로. 자, 근데 이거 히트라인 쪽까지 하면은 이게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네. 결국 안 좋게 되거든요. 아 이러면은 이후의 상황을 감내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메르헨의 아이기스가 세트 스코어 2-0 승리가 좋습니다. 다크네크 선수 아차한 게 아 이거 자리 바뀌는 콤보잖아 하고 근데 이미 써버렸거든 손을. 아 근데 메르헨 선수 아이기스 약간 좀 눈호강 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어 보면서 느낀 게 네. 저게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막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중단까지는 예, 이제 뷰테그랑 예. 비슷한 구조여가지고 호브데시 중단 어 막지했는데 갑자기 띠용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서 중단을 어 이러면은 막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상당히 정력을 계속적으로 흔들어주면서 예, 메르헨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경기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좀 낳았고요. 다음 경기가 이제 볼크리스 선수와 앵커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볼크리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섀도우 미츠르를 이용하는 걸 알고 있고 앵커 선수는 아까처럼 치에인데 이 두 선수가 섀도우 버전 쓴다고 하면 콤보는 이제 둘 다 높아요. 탑이거든요, 둘 다. 자, 이것도 아마 한방 주창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재밌겠는데요. 확실히 예. 우리가 한 방에 마무리되는 게 그래도 뭔가 격투 게임을 볼 때 시원시원한 부분들은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게 요즘 나오는 게임들하고는 독특한 맛이 있어서 이제 상태 이상이라든가 좀 기믹이 틀려가지고 맞아요. 이런 게임도 이제 뭐 하는 거는 이제 좀 취향이 갈린다만 보는 건 재밌어요. 자 어떻게 될지. 자, 둘 다 섀도우 버전 골랐고 기대가 됩니다. 볼크리스고요. 볼크리스는 이제 그 미츠루 크리저 미츠루 예. 예, 그리고 앵커 선수 사토나카 치에 예, 선택했습니다. 이게 또 그 오늘 모신 선수분들이 캐릭터가 또 겹치진 않아요. 예. 오, 근데 이게 섀도우 버전도 아니네요. 자, 기본 콤보가 이제 구성이 세긴 합니다만은 섀도우 버전 아니네요. 다른 장점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볼크리스 그리고 상대는 앵커입니다. 자 어떻게 플레이 나갈지. 자 둘 다 일단 뭐 좋은 캐릭터도 맞습니다만 실력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더 좋거든요 지금. 특히 미츠루 같은 경우에는 그 피포유 발매 초반부터 강해. 그렇죠. 예. 일단 기믹 일단 모으기 기믹이고 하지만은 익숙해지면은 뭐 상관없고. 네. 그러니까 모으기도 사실 오래 안 걸려요. 그쵸? 오래 안 모아요. 예. 뭐 4유 뭐 2, 8 이런 식으로 상하좌우 다 있지만 와 근데 턴 잡는 거 앵커도 주고요. 자 이번 한 번씩 셋. 자 안 나쁘겠습니다만 아 지금 그 공점프로 하단 한번 걸어봤던 앵커인데 자 위치 바꾸기 좋고 오시 연타. 자 여기서 꾸드라까지 아니고 아 오시에서 대시 캔슬 가능. 아 빙교도 가능하군요. 바우스 테일 복고스카까지. 자 일부러 한번 리버트 예. 할까봐 약간 안 붙는 거예요. 자 원모 캔슬. 아 원모에서 그 벼락같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섀도우 버전 같은 경우는 한방 콤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원모 해서 가위가먹기로 나름 나쁘지 않은 운영 방식이네요. 네. 자 이 스피드와 공잡이. 자 공잡으로 볼크리스 선수의 굉장히 빠른 반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섀도우 버전 100게이지를 모아두기 위해서 나머지 EX기를 안 쓰는 게 약간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네. 자 그거 알고 있어서 자, 편하게 러쉬하고 있고 잡기로 연결. 아 일단은 심판정. 예. 자 일단 한 번 경직 주고 자리 바꿔주고요. 네. 야 올라준 달랬는데. 자 특히나 올라준 달 기본 게 기본 장착되어 있는 캐릭터라서 가드 잘 뜯거든요. 맞습니다. 자 비슷한 상황. 자 이번에 다시 한번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는 앵커. 자 앵커 퀴스케일 한번 굴러봤습니다만은 네. 약간 멀었어요. 들어 올렸지만 콤보 더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버스트로 밀어주고요. 페르소나 브레이크 만들고 있는 볼크리스. 자 약간 딜레이 걸렸는데 여기서 코미스. 오! 자 리버설에서 자 메테오 던지고 역가드로 들어왔다. 앵커 구석 좋은 탈출이었고요. 네. 해결해서 자 다시 한번 리셋 알려야죠 지금. 리셋! 야! 착지 직전에 또 중단 한번 들어 올린다면 그치고 공감을 가능해요? 네. 아직 못했고 오버 캔슬. 자 아직 40개이지밖에 없습니다. 거리 보고 있어요. 일단 던져놓고 시작하고 있는 볼크리스예요. 자 오정 자 오정 하는 거 아니니까 점프 해서 일단 하단 걸려. 이도 상황. 아 잘 이겼어요 앵커. 아 어떻게 막았죠? 자 마지막에 이제 대식해서 일부러 보여줬네요. 예. 잡기나 보통 하단 짤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리버설로 쳐내겠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와 이것도 이해를 커트.
야, 후드라 쪽 판정이 살짝 뒤늦게 나오는데 이거 잘 노렸네요. 지금 근데 볼크루스 선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지르고 있긴 하거든요. 자, 네. 앵커가 굉장히 좀 가드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압박이 매섭게 이것도 잡기 낚시. 자, 이 정도 피상이면 이제 한 대 맞았을 때 섀도우 폭주로 한 방큼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자, 가담에서 자, 잡기수. 자, 이쪽도. 이쪽도 차지 버전 해가지고 공격 하단 처음 잡기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잡기 풀고요. 자, 한번 질러봤습니다. 안 통했고. 75개지였는데. 네. 후드라 원머 캔슬. 리셋 하려는데. 예. 자, 백스텝 걸린 것 같고요. 잡기. 자, 근데 상황 좋네요, 지금. 네. 후드라의 압박. 볼크리스. 자, 이렇게 50개지. 자, 이거 방어책을 쓸 수 있습니다, 두 선수. 네. 아, 원머 쓰니까 바로 버스로 튕겨내주고 있는 앵커. 이야, 한번 가다할 줄 알고 저응대시 중단. 네. 자, 근데 아직까지 볼크 선수 쪽이 아, 유리해요. 예. 약간 애드립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볼크리스 선수가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옵니다. 야, 확실히 좀 피말린 싸움이긴 했네요, 지금. 거의 이제 앞에 경기나 좀 다르게 난투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네. 지상에서. 자, 이런 식의 양상이 나옵니다. 자, 볼크루스 선수가 첫 번째 세트 가져온 가운데 두 번째 세트를 돌입하는 두 선수입니다. 자, 한번 빈결도 있는데 빈결이 긴. 특히나 미추 같은 경우는 한번 상대 걸리게 하면 레벨을 잘 왔다 갔다 해야 풀리는 그런 상태상 있거든요. 네. 가드가 바뀐다는 점, 방향이. 자, 일단 붙여두고. 자, 콤보적인 좋은 게 게이지 회수가 좋아요. 벌써 50개 찼죠? 자, 마린카리까지. 야, 이것도 기다려. 이거 끝거리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멈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딱 위프리쉬를 해주네요, 저 거리에서. 예. 예. 일부 뒤로 당기면서 가만히. 모션 끝날 때까지. 자, 분결. 다시 리셋. 회사 브리크. 자, 이러면 볼크루 선수 쪽이 되죠, 이건? 아, 근데 볼크루 선수가 기회포착 굉장히 잘합니다. 이거 마무리되지 않나요? 마무리 딱 되죠. 예. 여왕님 발차기 하면서. 무슨 자, 발차기요? 여왕님 발차기. 아, 그래요? 약간 이제 컨셉이 좀 그런 쪽이라서 약간 그러죠, 이제 코트 입을. 예, 알겠습니다. 자, 후드라 쪽. 자, 약버즈 A버전을 이용했기 때문에 네. 상 좋게 끝나는 히트 상황이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잡기 리셋되고요. 사실 4버튼 게임이거든요. 네. 네, ABCD. 그렇죠. 네. 버튼 되게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버튼 조합식이 많아서 네. 버튼 조합식이 일부러 못 지르게. 자, 근데 이것도 약간 이득 쪽은 많이 가져가는데 볼크루스. 오, 위시 바꾸기. 약간 요즘 나오는 격투기 따지면 드볼파랑 좀 비슷한 기믹이에요. 네. 나트 쪽이. 그러니까 앵커 선수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좀 단련이 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좋다. 예, 던져놓고. 그쪽이. 자, 이것도 버튼 연대 따라서 사실 틀리거든요. 아, 이거 약간 볼크루스 선수가 굳히게 들어가려는 거를. 좋은 타이밍에 일단 끊어주긴 했는데 다시 한번 공격 허용하고 있는 앵커입니다. 그렇죠. 일단 끝나지 않습니다만 자 여기서 한 대만 맞지 않는다면 그렇죠. 아 공잡 반응이 너무 좋아요 볼크루 선수가. 이거 역가도 됐습니다. 효. 에콘 선수 입장에서는 넘어갔겠지 하고 지금 내민 건데 네. 넘어가기 직전에 수직에서 막았거든요. 오시아다가. 이렇게 해서 볼크루스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앵커 잡아내면서 또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한데요? 예. 네. 좋아. 지금 2대0 스코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또 제대로 된 것 같군요. 대형대요. 다크네크로와 코토코 네, 선수가 이거는 이제 제 잡아도 눌러서. 예, 예. 그 다음 경기를 또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아, 여러분들 지금 페르소나 4 얼티 디 얼티맥스 울트라 스프렉스 올드 리마스터판의 P4U2 코리아컵 시청하고 계십니다. 페르소나 4 디 얼티맥스 울트라 스프렉스 올드 리마스터판 발매 기념 B4U2 코리아컵 시청하고 계시고요. 오늘 제우스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가 공식 대회죠 지금은. 맞습니다. 오늘 세가 예. 코리아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 굿즈들 또 이제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요. 예. 여러분들께 또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선수분들 그리고 오늘 먼저 쇼케이스 리그전 이후에 토너먼트에서도 이제 상품들이 많이 굿즈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 다크네크로와 코토코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다치랑 이제 칸지 이 두 매치업은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둘 다 이제 지상에서 페르소나 위주로 한번 깔아두고 턴턴 잡았을 때 이제 끝낸 캐릭터들이라 둘 다 커잡이 있거든요. 자 어떤지 흘러갔지 바로 시작합니다.
딱히 확실했겠죠. 네, 딱히 선수들이 그 이미 뭐 토너먼트에 대한 경험 많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 끌지 않아요. 예, 대안은 필요 없다. 예. 예, 경기를 보여주겠다. 상난스럽게. 아니 일단은 경기하러 왔는데 경기해야죠. 그렇죠. 맞죠? 자, 다크네크로 그리고 코토코 선수의 다음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다치 예, 그리고 칸지인데요. 아 섀도우 칸지라서 개막이 좀 일반 버전 틀려요. 자 어떠지? 근데 둘 다 약간 컨셉 보면 악인 컨셉이거든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세트 시작합니다. 네, 이런 부분도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완벽 이기주의 양배추 형사. 아 전주 이제 약간 수식어 네. 별명도 있거든요. 전율의 근육황진. 칸지 같은 경우는 약간 네.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를 때는 약간 양아치 컨셉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속마음 네. 따뜻한 캐릭터라. 아 그래요. 네. 제우스 같은 캐릭터네요. 그렇죠. 네. 사람은 이제 외형 보고 판단하지만 약간 그런 거예요. 교훈을 주는. 맞습니다. 제우스도 약간 저런 칭호 있잖아요. 아크가 낳은 최고의 광대. 어?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자 일단은 쳐내고 있는 다크네크로 선수. 그렇죠. 일단 감전을 좀 맞추기에 좀 전보다 6회보다 용이해서 네. 한 번 잡는 다음에 그냥 끝낼 수 있는 게 또 칸지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점하게 안 돼요. 오 그러니까 비비네요. 야 보통은 가만히 있기 마련인데 역시나 변수의 다크네크로. SP 스킬 이후에 이제 코토코 선수가 이번에는 구석으로 좀 많이 몰았습니다. 미니 점프 활용해서. 오 이거 리버스 잘못 누른 것 같거든요. 섀도우 복주? 오 이것도 미스. 조금 아쉽지 않나요 코토코 선수가? 네. 약간의 미스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것도 애드립으로 잘 캐치해냅니다. 쾅! 쾅! 여기서 만약 또 의자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오 근데 이거 의자 때문에 안심하고 내밀었는데 여기서 오오. 질러주고 마지오다인 직각 깔끔 야 코토코 선수 정말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자 이거죠 네. 상대가 오히려 와주는 게 감사한 게 칸지라 네 점프 안 해주고 아 여기 나레시도 이제 뭐라 하네요. 이대로 이제 다 할 거냐 뭔가 해야라. 요 요 컴잡기 무조 이거 이어서 읽었나요? 까지 이제 중단기 쪽이 이제 끝날 때까지 한번 가포가 있긴 합니다만은 더 큰 무적으로 코토코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어요 그냥 네 뚜벅뚜벅 야 완벽하게 이깁니다. 이거는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는 코토코고요. 엄버에서 어이 버스트. 자, 근데 이게 좀 네. 굉장히 어렵죠 지금 다크네크로는. 그렇죠. 네 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고데미지 콤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가 힘들긴 합니다. 점프 시가 좋더라고요. 네. 칸지가 일단 점프가 의자로 휘두르기 때문에 앞에 픽업한 예. 적도 없고 굉장히 높게 깔려서 천행이 보기 힘들게 합니다. 맞습니다. 자 2세트 자 가도록 하죠. 자 일단 확실히 경험치 쪽도 그렇고 일단 난투 위주로 가다 보니 코토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심리 많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코토코 선수가 일단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번에 잘 건져요. 카운터 확인했고 의자 찍기 컴 잡기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싶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네. 자 이번 유감치 보여줍니다. 감전 앞구리 그렇게 막 유리한 상황 아니거든요 아직은. 맞습니다. 변사끼리 잘 대전하고 있긴 한데 아 근데 이 방법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뚫고해야 되는지 여기서 대 띄워놓고 일단은 고주후보 좀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시켜주고 있는 비교적 네. 위파생으로 따라가서 약간 기티 더스트처럼 네 따라가서 후보 가능한데 뭐 고정은 좀 많이 걸리고요. 맞습니다. 자 이거 디지트라이저 자 추가 데뷔 들어가기 아 이거 그냥 다크 선수가 이걸 아직 완벽하게 못 익혔어요. 루프가 두 번씩 되는데 좀 어렵거든요 이게. 역가드 역가드 끝까지 역가드 정 네. 정가드 그죠 이거 치스면 쳐봐라 이거죠. 판정이 좋으니까 자 열심히 갈가먹기 있는데 이번에는 근데 게이지 많이 모았네요 다크 선수. 네 별리슨 마무리 사실 그 다크네크로 선수가 이런 식으로 좀 가져올 수 있는 라운드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 결국은 약간 이제 고데미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턴잡아서 끊임없이 이 선 다 걸어야 되거든요. 네. 마주다인. 저 하단 초도 안 보이긴 합니다. 이러다 중단을 걸리면 맞게 되고. 점프에이. 자 약간은 싸게 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도 많이 봐요. 지금도 피 두 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좋아요 다크네크로. 자 역길의 방지책으로 계속. 어우 좀 약간 비가 보이긴 하네. 한 대 축 치고 하단 총. 역가드. 야 드디어 한번 버스 방지까지 콤보 안 해요 근데 이 선수.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콤보가 길진 않아요. 어머. 자, 이거 엮긴 하가 이거죠. 네. 오, 이따 맞았습니다. 던져놓고. 자, 그 다음에 원찬의 칸지라. 네. 오, 패사 브레이크. 오히려 역가 들어 넘어가주네요. 이번엔 다크네크로 선수가 세트 스코어 1-1 맞춰주고 있습니다. 야, 약간 좀 센스라네. 그런 걸로 좀 커버하는 모습이네요, 경험치를. 자, 이렇게 3세트 갑니다. 아다치가 네. 그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네요. 그 불태그에서는 아, 불태그에서는 악명이 높죠. 네, 아다치가 상당히 악명이 높아서 거기서는 2-2로 싸우는데 예. 저 지오 달고 이제 캔슬해서 안 보이는 2선 다 가능하고 콤보도 굉장히 좀 쉽고 세게. 오히려 여기 이제 페르소나에서 불태그 할 때는 약간 좀 간소화되는 기본이나 기술이 쳐내가지고 좀 더 쉬워지지만 약화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다치 좀 다른 케이스라. 그렇군요. 버프로 부담 부분도 있고. 근데 여기서 좋긴 합니다. 예. 무대가 좀 더 쉽고 좋을 뿐이지. 많이 좋다는 얘기가 있지만 네. 일단은 자. 네. 왜냐 많이 시달렸거든요. 많이 시달렸거든요. 아, 그냥 이런 분도 있을 거야. 어, 그럼 네 당해보지 않지 않냐? 저 많이 예, 당해봤습니다. 예. 아, 100번 정도, 100번 이상 당해봐서. 알겠습니다. 무신정이 나이긴 합니다. 야! 일반 잡기를 커맨 잡기로 상위호환 잡기니까. 아니 근데 코토코 선수가 또 데미지를 아 이제 칸지가 데미지가 많이 나와서. 그렇죠. 이것도 잘하면은 예. 상황. 아 질러주네요. 예, 여기에서 질러주면서 일단 위기 상황을 좀 벗어나고 있는 다크네크로예요. 그러니까 여상에 틀린 게 부대 저기서 막히면 한번 뚫리거든요. 예. 여기서 한번 공중 가다면은 모시 보이죠. 이거 공중 화잡이에요. 자 후리기 한번. 역가드. 자 체력이 없다 보니까 네.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오 페르소나 던지면서 일단 방어선에 대 깔고 버스트 빼고요. 넘어왔는데 아 이거 못 쳐냈고요. 네. 뭐 힘든 부분이 했죠. 자 이것도 공크샷 점시. 야 조심스럽게 하네요. 점프하면 되나? 점프하면 돼요?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다 그렇게 야. 크게 무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상대가 질러라 질러 질러 하면 서로 이제 터도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하는 건데 네. 오 수익이 좋습니다. 우리 하는 쪽이 끝난 게임인 거 알고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최우선. 아, 자 이런 식으로 하단 회피 성능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쓰고 있어요. 네. 저도 마주다이. 아, 근데 확실히 코토코 선수가 그 이런 칸지를 플레이하다 보니까 그런지 조금 더 침착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예. 일단 야. 한 번 또 드디어 열 번째가 안 넘어가면 없죠. 예. 겨우 점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잡 캐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동성을 좀 포기한 캐릭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하다 보면 오히려 급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약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다크네크로 선수가 기회를 또 한번 잡을 수 있을지 데뷔지를 좀 어느 정도 예. 성공했는데 마지막 폭주인 것 같은 느낌이지만 자, 안전 피해주고요. 자 이번에 좀 조금 갈 필요가 있긴 한데 또 걸렸어요. 자 다시 또 리셋 하려고 마지오다인. 자 공중에서 어떻게 커트 방법이 없긴 하죠. 오! 자 독상태 이상. 아하! 소접 파이 좋고요. 네. 연기를 한번 읽으면 됩니다 이거. 아 일단 좋아요 다크네크로 선수 지금 아빠. 자 이쪽부터 커밍 잡기 한번. 네. 잡기! 아하! 한번 더! 자 이건 약간 뻔뻔하게 커밍 잡기 한 건데 자 남자답게 아 뒤에 소리 나왔네요. 어 이거 눌렀는데 하고 안 눌렀죠? 어, 그렇죠. 뒤에서 어이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오픈인데 예. 아, 나 이거 누른다 안 누른다 한데 이게 격투 게임이 대부분 이제 눌렀는데 그렇죠. 막았는데 그렇죠. 질렀는데 왜 안 나올까? 왜 왜 예. 내가 먼저 맞지 이런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예. 왜 이게 하다가 이제 보통은 네. 보통 이제 아 하다가 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왜냐면 사람이다 보니까 네. 칼같이 입력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고 네. 예, 입력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뭐 그 이렇게 여섯 명의 선수를 한 번씩은 다 만나봤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렇죠? 한 번씩은 다 만나본 거죠? 한 번씩 돌아갔고 모든 경기가 한 번씩 다 만나봤고 일단 리그전은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예예. 저희가 여섯 경기를 좀 진행을 했을 텐데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페르소나 4 디 얼티맥스 울트라 스플렉스 올드 리마스터판 P4U2 코리아컵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覚えてんじゃねえよ、お前こそシスコン番長とか言われてんぞ。まあ俺のはそこまで悪くないけど。悪くないの？なあ、つうかさ、変なのはあの番組だけじゃねえんだ。クマもリズも漢字もいない、いなくなった。 待て、落ち着けって。俺たちは本物だ、サトルカ。無事でよかった。鳴神くん、本物っぽい鳴神くんは。わってなんだよ、つうか俺らの偽物なら。っていうか今気づいた、ユキコは漢字くんは無事なの。天城のところには熊が向かってる。 漢字も簡単にやられたりはしないだろう。今は時間がない。二人のことは仲間に任せて、俺たちは一刻も早く霧城さんたちを救うんだ。サトルカ、仲間を信じよう。 行こう、鳴神くん。 はいはい、 仲間を信じてお前らは P1 クライマックス優勝を目指すってか。 友達ごっこ、うわさぬ。 あの水無月ってやつ、 本当にあれが犯人だと思うか。 どうなんだろう、 自分から名乗ってるあたりかなり怪しいよね。 けど、ただ者じゃないって感じだった。 あいつの目が赤く光った瞬間、 まるで動くなって言われたみたいに、 体が言うことを聞かなくなったし。 あれが暗示の類いなら、 かなり強力な力だ。 水無月が犯人だとすると、 例のハイジャック犯も同じようにして操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ねえ、 警戒しろ、離れるな。
君たち久しぶり。嘘だ。足立徹か。君と話したい。 悪いが、ご足労願おう。このままテレビに入ってくれ。言っておくが、これは命令だ。ちょ、何してんですか？拳銃なんて出したら大問題ですよ。ああ、めっちゃな。で、君誰なのさ。会えばわかる。 懐かしいなこれ。あれから数ヶ月、再び始まった真夜中テレビに集結する先生たち、自称特別捜査隊。そっちっすか。その後で街が霧に包まれたんだ。真夜中テレビが？ずっこけデカも再び現れ、すっごいことになるよか。 みんな目が怖いくな。のっぴきならない事情を感じますぞ。あの子もこの子もみんな集結して格闘大会。数々の戦いを勝ち抜いて事件を解決かな。いざ突入じゃい。鳴神優さあ始めようか。終わりにしよう。花村陽介。 手に汗握るってのはこのことだな。さくらか知恵、肉食獣と呼ばれる私に敵はなし。天海ゆき子。やだ、またドキドキしてきちゃった。藤川理生、イエーイ。私の完全勝利。よっしゃー、気合入れていくぜ。クマ、クマに負けすんじゃい。 忙しくなりそうですね。武道ケリ城ミツル。処刑女王の力身をもって知るがいい。真田昭彦。お前の実力見せてもらおうか。アイギス。私殲滅してしまいそうです。イオリ純平。来ちゃってるよ、流れ来ちゃってるよ。竹葉ゆかり。絶対に勝って終わるんだから。 アバダケン&コロナル。さあ行くぞ、これまで。エリザベス。呼ばれて飛び出て、エリザベス。マーガレット。最大級の敬意とともにお相手する。マリー。これが試練ってやつ。君たちを苦しめたくない。ラビリス。うちがきっちり片付けさせてもらうで。 超楽しい。足立徹。悪いけどさ、僕は優しくないよ。おほー、ペルソナだって出せちゃうクマよ。こうしてもう勝てないときはオートモードがあるから安心クマね。ゴールデンアリーナモードで キャラクター育成、スキルカスタマイズ、コミ構築もできちゃうんだクマ。一人でプレイしたい宇宙人も楽しめるクマよ。全国のペルソナ使いとバトルも楽しめるクマ。これはもう買うっきゃないクマ。 これが全部入ってるクマか。
페르소나 4T 얼티맥스 울트라 스프렉솔드 리마스터판 P4U2 코리아컵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 일단은 아까 광고도 나왔지만은 저렴한 네.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체험하는 거 좋아요. 에, 단돈 29,800원 이 모든 구성이 29,800원 아까 마지막 알았지만 DLC 그 화려하게 다 있고 예. 부금도 다 수록돼 있고 캐릭터도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오, 이 가격을 29,800원에 39,800원 아니고 네.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소장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구성이 29,800원 네, 방금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쵸? 쿠마가 얘기해 주잖아요. 네. 뒤에 꼭 쿠마를 붙여요. 어쩌죠 쿠마 그러면서 네. 캐릭터가 뒤에 약간 네. 한번 따지면 뒤에 뭐뭐 한다 곰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취임새 넣기 때문에 계속 네. 귀엽죠 되게 맞아요. 그뭐 그리고 마스코트이더라. 이제 중간에 이제 채팅창에 좀 나오는데 그 페르소나 시리즈의 팬분들이시라면 스토리 모드도 굉장히 좀 충실하게 그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만약에 내가 이전에 게임을 플레이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합리적인 가격에 페르소나 그 골든 피포지 이후에 이 그 스토리를 이 합리적인 가격에 즐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네. 이제 기존의 페르소나 3 애들이 성장해서 어떤 식으로 재미나게 진행하나 이것도 보는 것도 키포인트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리그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다음 경기 엘론과 볼크루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미츠루 대 유칼이네요. 예. 자 기본적으로 뭐 유칼한테 붙기 쉬운 캐들이 많이 없긴 합니다만은 그나마 꾸드라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대치가 가능한 미츠루라서 어떻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엘론과 볼크루스. 자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섀도우 버전 유카리 그리고 노말 버전 페르소나 버전 미츠루 자 1세트 시작합니다. 자 엘론의 유카리 그리고 볼크루스의 미츠루인데 일단은 똑같아요. 엘론 네. 선수는 네. 한결같이 일단은 도망치다가 상대 이제 대시에서 붙고 싶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오해이나 이해를 끊어서 네, 한번 흐름을 정지시킵니다. 자 에러로 한번 점파라 이거죠. 예, 네, 던져주고 있어요. 그렇죠. 뒤에 본버 이제 저 깔리면은 이제 못 가는 게 다음에는 공중 가문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상 가도 해야 되는데 지상 쪽에도 활이 깔립니다. 이제 점파라 이거죠. 점프하면 본버 지상 있네. 지상 내로. 예. 네. 네. 뒤에서 본버. 야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전 깔아둬가지고 좀 여유 있게 했었는데 이거 대시합니다. 한턴 주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볼크루스 선수도 확실히 접근에 상당히 좀 애를 먹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아무리 미츠루라고 하더라도 자 근데 또 유카리의 플립이라고 하는 덤블링 기술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약간 더 2단 점프 가능한 느낌이어가지고 도주 용이하고 근데 그 기회 안 주면 됩니다. 마리카리 되겠어. 아 반대로 나오는 거 막았네요. 잘 막았습니다. 예. 이거 좋아요. 자 DK 한번 실패했지만 그래도 상황 좋고 퀵 이스케이프로 일단 빠져나왔습니다만 오 끝거리 꾸드로아 아 리버스 이거네. 예, 이렇게 되면은 볼크루스 선수가 경기를 휘어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엘론 선수가 오히려 약간 마지막에는 좀 말리면서 그렇죠. 약간 이제 니가 쪽이 많이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 가드 쪽이 이제 좀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네. 지르거나 아니면 한번 점프로 나습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크루스 선수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잡는 거 보면은 자 카운터 나오고 있고 자 이것도 지금 앞으로 예측해가지고 뒤로 걸으면서 대기하고 있었죠. 못 지나가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엘론 선수는 지금 무빙을 통해서 상대와의 거리를 벌리고 운영을 하고 싶은 건데 그렇죠. 볼크루스 선수는 그냥 지를 때 굴러버리거든요. 네. 여기서 바구스타워트만 만들면 그렇죠. 굴러 이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50개 줘가지고 여유 있으니까 자 근데 지금 게이지 없는 상태 유카리가 그렇게 고데미지 넣을 수는 없어요. 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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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게이지가 없어요. 페르소나 브레이크 자 뭐 지금 이제 여유가 많이 없어졌죠. 오! 지금 페르소나 못 가는 게 까이다가 이제 맞을까봐 예. 그 여유가 없어진 건데 자 1세트는 일단 볼크 선수 가져갑니다. 지금 그 현장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네. 볼크루스 선수가 엘론 선수를 잡자마자 선수분들이 다들 환호성을 환호성을 지르고 정의가 승리했다. 네. 네. 네가 하는 악의 축이다. 정년단에 게임해야지 왜 도망치냐. 네. 맞서 싸워라. 뒤에서 막 웅성웅성 막 와 그러면서 막 그렇죠. 왜냐면 이제 네가 상대한 선수 좋아하는 선수 거의 없긴 하거든요. 자 일단 위에 공갑을 좀 폭탄 안 담대요 본부에. 오 터져주고
와, 잘 끌어왔네. 이건 백점프하고 읽었나요? 자, 한번 더. 와, 진짜 아프게 때리거든요? 게이지 거의 사용 없었는데 반피 깠습니다. 육칸이라고 네. 체력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사실 니가 캐릭터. 이게 미츠루가 강하다라는 좀 예, 평가를 반증이죠? 받는 그렇죠. 예,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안정적인 거리 감각과 데미지 이런 거 고루 갖추고 있어요. 일단 기술급이 좋거든요, 이 캐릭터. 자, 85게이지. 자, 이거 많은데 한번 탈출해야 키가 나오긴 합니다. 지금 앨런서 도망을 못 가고 있어요. 올라준 할 수도 있고 서로 한번 교차. 네. 여기. 오, 여기서 한번 질러주네. 자, 지금 이게 도주각이 잘 안 보이는 게 상대 잘 붙어가지고 한번 이제 집착하게. 위로 한번 에러 쓰고. 지금 이 상황을 유지를 하고 싶은 건 앨런인데. 야, 약간 못 넘어가게. 네. 이버설. 야, 근데 유도 많이 하네요, 지금. 자, 하단부터. 자, 이거 키가 나오나요? 살짝 보자고 같긴 한데. 데미지 봐야겠죠? 살짝 남았군요, 역시. 살짝 남고. 자, 여기서 끝까지 도망쳐야 됩니다, 앨런. 여기서 인도트 그러면 예, 뒷공간에 빠지게 도망쳐서 한 대 맞추려고. 그렇죠? 내가 팀을 보고 가래. 절대. 일단, 예. 결단 구동! 너무 심취한 나머지 상대 체력밥을 본 나머지 자기 발밑을 못해. 그러니까 발등 찍힌 거죠. 등장 밑이 어떤 게 이런 소리예요. 야, 여기서 예. 자, 여기서 하단은 안 깔리겠지 했는데 비추는 가능하군요. 모니터 대. 야, 기가 막힙니다. 자, 한번 가지고. 자, 그래도 이번에는 앨런 선수가 공격 작업이 꽤 수월해요. 자, 게다가 유카 또 구석 콤보가 후상 굉장히 좋고 이런 식으로 리셋 가능해서. 네. 오, 자, 빅 데미지. 예. 자, 이거 데미지. 아니. 중첩돼가지고. 예. 자, 엄청 고데미처럼 나왔습니다. 자, 이거 잘하면 마무리 될 것 같거든요. 마무리죠. 오! 살짝 머리 쳤네요. 쳤어요. 살짝. 못 맞췄어요. 아, 여기서 한번 스톡이 살짝 나왔네요. 머리까지 스치면서. 근데 이거, 이러면 우리 기회 주면 안 되거든요. 이거 볼크루스 갈 수 있습니까? 기회 한 번 더 잡을 수 있을까요? 자,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침착하게 니가를 합니다. 네. 위에 뜬다. 에로를 한 번. 위에 깔아주고. 계속 바꿔주고.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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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던지고, 던지고. 점프하면서 밑에 네. 이제 하단 장포 안 맞고. 네. 오이, 다시 반대쪽 도망가. 에이! 상대 입장에서 욕이 나올 수 있어요. 에, 저렇게 유리한데 안 오고 철저하게 더 한 대만 치면 죽는데. 근데 유리할수록 더 이런 식으로 그쵸. 확실히 굳히게 운영을 해주는 게. 어우, 이거 버스 우리 상대가 와야 되니까. 네. 약간 오히려 체력 적을 때 노데미지 가야 되는 것도 좀 재량이긴 하죠. 오, 오랜 실패. 자, 이제 좀 많이 급해졌죠. 네. 추가 탈을 성실하게 좀 넣어주고 있는. 야, 반빛 가는 건 성공하니까 철저하게 또 니가 합니다. 에로 쏴주고 위에 페르소나 궤도 바꿔서 하단 가드 시켜주고 본버 공갑을 하려고 하는데. 오, 이건 너무 심취했네요. 잡기 어쳤고요. 픽 이스케이프로 빠져나오고 있는 앨런. 자, 근데 100개정 의식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오히려 근접점 할 수 있어요. 유카리가 예. 한 방 보려고. 그렇죠.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죠. 자, 효도 폭주. 아, 이거 키가 나오나요? 데미지 괜찮은데. 여기서 어떻게 했네. 키가 나옵니다. 오, 여기서 근데 미스 한번. 그러나 예, 앨런 선수 이별 없었습니다. 일단 세트 스코어 1-1. 맞춰주고 있는 앨런입니다. 자, 마지막 한 대 더 치려하다 이제 효도 폭주 타이밍 끝나버렸죠. 자, 어쨌든 1-1 스코어 따라갑니다. 네, 앨런 선수가 확실히 데미지 딱 계산해서 섀도우 폭주 키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시켜주는 그런 플레이도 상당히 좋습니다. 3세트. 네. 오, 일단 잘 걷고. 저기서 높이 따라서 이제 건지가 좀 힘들거든요. 넘어갈 때도 있고 바로 코앞에 나올 때도 있고. 넘어 실패. 야, 이건 좀 어느 정도 읽었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백점프로 피하다 보면 상대 대시하기 마련인데 이걸 읽어서. 야, 역거드. 어디? 저 이번에 좀 침착하게 근접점 위주로 많이 풀어갑니다, 앨런. 플레이. 아, 플레이 좋은데요. 데미지 많이 누적시키고 있는 앨런입니다. 자, EX 코드 약간 근접점 잘 써줬고요, 이거. 네. 네, 적재적소에 한 기지 플레이인데, 아, 근데 체력 차이 좀 많이 나네요. 쏴주고 위에 한번 페르사 까주고. 오우, 앞구르기. 이거 좋아요. 요즘 읽었어요, 볼크루스 선수가. 점프 잘 피하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볼크루스 선수 밑에 내비가 어쩌죠? 이대로는. 네. 그렇죠. 답이 없다는 거죠. 응, 이 리드를 지키면 네. 이길 수 있어. 약간 내비게이션에 상대방의 이제 네. 성향을 읽어가지고 네. 조언하는 것 같아요. 무리해서라도 공격하자로 이길 네. 수 없어. 이대로 네가 하자. 한쪽 네. 뭐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아, 역시 앨런입니다. 자, 2라운드.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나오네. 이제 끝내버리자.
이대로. 근데 이거 끝나는 거는 반대쪽에서 있거든요, 잠시만요. 아, 근데 아픈데. 지금 퀵이스케이프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러면 한 번 실패. 구섭. 어허우. 갈가먹기. 우리 안 하죠. 오히려 마지막 세트 될 수 있기 때문에. 툭툭 던져주고 있으면 툭툭. 예. 근데 이게 결국 맥 끝으로 가게 돼서 한 번에 자리 바꾸려 할 거예요. 이 선수라면. 오! 버스박지! 자, 이거 섀도우 키죠, 그쵸? 게이지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 원모어에... 근데 여기서 아, 어떻게 하냐? 이거 아, 죽을 이런... 만큼 아프긴 하잖아요. 네, 어차피 한 대 피해서 이러면 어떻게 하냐? 그렇죠? 마무리! 엘롤의 승입니다. 엘롤의 유카리. 계속적으로 승리를 쌓아가고 있는 엘롤입니다. 야, 한 대로 이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엘론 선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점입니까? 한결같은 점이. 아, 네. 어떤 게임에 어떤 네가... 게임을 해도 엘론인 거 알겠어요. 그렇죠. 네가 해도. 예. 체력이 이게 그러니까 같은 피 상황이다. 네가를 하고 자기가 적은 피다. 그 네가 하고 유리한 피다. 더더욱 네가를 해.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한결같은 그 플레이가 정말 저 리스펙트 받아야 될 아,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렇게 독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본인이 본 그 이제 좀 답답해가지고 먼저 가는 그 성격이 급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예, 저도 약간 그 이제 붙어서 싸우지 않는 것들을 잘 못 버텨서 예. 거리를 예, 이제 약간 무리하게 좁히려다가 많이 맞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인내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충분히 리스펙트 받아야 될 플레이죠. 오히려 약간 좀 망하는 케이스니까 네가 하다가 이득 많이 보고 거기서 내가 이제 유리하다 하다가 근접전 시도하다가 거기서 역전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랑곳하지 않고 더 네가 철저하게 네. 이런 플레이 상대하고 싶진 않은데 아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아 예, 대단한 대단해요. 대단해요. 다음 경기 예, 또 준비가 되고 야. 있습니다. 지금 메르헨의 아이기스와 앵커의 치에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것도 재밌겠네요. 두 노련함이 돋보이는. 자 아이기스 대 치에. 자 과거에도 많이 즐겼던 유저들이라서 자 이번에도 어떻게 풀어갈지. 두 선수 게다가 이제 대전이나 경험치량이 굉장히 많아서 네타살인 같은 거 좀 안 통할 수 있거든요. 이 전파처럼. 자 어떻게 했지? 만나보겠습니다. 오. 선제 공격은 메린. 야. 자 일단 오르기의 제기 듣고 이런 거 역가드 안 나겠는데 중단원 후보대신 안 보이죠? 아 옆에.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네. 많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 공중에서 몸을 틀었잖아요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역 반대쪽 보라면 이 시스템 자체를 활용성이 두 선수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모션으로 페이크 하는 거거든요. 야 이건 정확히 봤습니다 위치. 자 앵커. 근데 치에도 한번 공턴을 잡으면 데미지를 많이 그 넣을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야 리버스 했고 자 이거 위치 바뀌었거든요. 안 보여 이펙트 이 때. 버스티. 자 메타 때문에 안 보였고요. 자 근데 게이지 없기 때문에 이거 좀 길게 봐야 됩니다 앵커. 자 반대로 이쪽은 아오 대공 반응 좋아요. 카트 해줬는데 그 이후의 상황. 페르소나 브레이크 떴고. 자 후반은 쳐. 자 한 번 더. 게이지 짝코트 많거든요 메르헨. 이야 넘어와서 자 이거 다 따라왔습니다 이쪽도. 네 메르헨. 자 넘어가는 거 필요 없이 바로 이비 커트 했는데 메테 와 근데 이거 무적이었거든요. 빠르게 일단 깔아둬서 어떻게든 대시각을 보려 했던 건데 먼저 나왔네요. 총알이 더 빠르죠 사실. 사람은 총알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네, 한 대 맞으면 치명상이라. 자 공중 커트 못 나게 하는 거죠. 한번 여기서 오버 대시 야 잘 맞고요 하는 척. 야 노래합니다 진짜로. 와 이것도 그냥 리버스 방지 패턴인 거예요.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되어 있는 듯한 메르헨 선수의 짜임새 있는 플레이입니다. 그렇죠. 리버스 때 방지도 잘 되어 있고 그 밖에 지금 턴 가져만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공중 리버설. 자 여기서 지금 대운가. 근데 호버 특성상 되게 오래게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아, 반응이 힘들어요. 가드 방향을 조금 헷갈렸나요? 마무리 시키고 있는 메르헨 세트 스코어 1대0. 야 이거 운영도 있고 패턴 때문에 턴 잡기 힘듭니다 앵커. 위기예요. 아 근데 네. 아이기스 플레이가 진짜 무섭네요. 예. 네. 네. 자 기본적으로 일단 움직임이 좀 단계가 다르게 공중에서도 네. 예, 부스터 우리가 이제 포함해가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호버 대시 특히나 뭐 기계 인형처럼 막기 힘든 난 특성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카운터링 좋고 구성물이 자 하단 야, 허이.
이렇게 네, 일단 빠져나오고 있는 그 선수. 자 이것도 역가든 저 한번 휙했습니다만은 치명상은 아니었어요. 네. 조금 더. 아 이거 한번 네 스마트 폼 한번 연결해서 하려 했던 것 같은데. 네. 우와. 저 2포인트 DK. 자 판단을 밀어내고요. 모습은 좋은 판단이에요. 자 콤보 연결 다시 한번 추격하고 있는 아, 안 보여 착지 직전에 예 올라 중단인지 뭐 하단인지 그쵸. 알 수가 없어서 역가드도 마찬가지고요. 초조했을 때 거다 메타 한번 굳히고 자 근데 이거 가드 백 때문에 안 됩니다. 밀어놨어요. 근데 지금 또 150개도 있어요. 네 여차하면 이제 원목 캐스 되고 워 코트 아 역가드예요. 콤보 연결 안 됐지만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게이지가 150. 자 페르소나가 자 이것도 이제 몸망이 거의 같으니까 패처브 네. 가드를 내는데 공중히트 돼버렸죠. 이야 메르엔 매치 포인트입니다. 메르엔 역시나 전신흉기 무기천사 나나코 안 하면서 이거네요. 저렇게도 인기 많은데 자, 사실 로보트 타입이 캐릭터 하나도 있잖아요. 네 라비스라고 네. 도끼 쓰는 캐릭터인데 맞습니다. 그것도 쓰고 있습니다. 메르엔 선수 이번 또 아이기스 나왔네요. 자 백발 남은 가운데 와 근데 턴잡기 있네 확실히. 아 근데 와. 에코 선수의 치해가 공격 턴을 진짜 많이 못 잡고는 있거든요. 드디어 한번 네, 맞았어요. 드디어 여기서 끝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안 놓치고 이단 리셋해서 끝내야 되는데 네. 자 한번 어 아 좀 아쉽네요. 네. 얼마 만에 야 역가드가 이게 야. 너무 빨리 들어와요. 반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게지를 활용한 이 역가드 넘어가는 게 육안으로 힘들어. 이제 본 순간에 많아서 네. 공잡! 자 근데 니어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앵커! 이거 분명히 데미지가 나옵니다. 네, 네. 나와요. 미싸지 않는 이상 이야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어요 앵커. 자 이거 지성재석 흐름 좋은 게 버스 빨리 뺐고 한번 막는다면 어우 그래도 이번에 점프 대응 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앵커 선수 자 오르기아조 이제 막기 힘든 이제 약간 늦점프식으로 허지가드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일부러 뒤에 패선 설치한 다음에 본진 움직이고 있죠. 안 보이거든요 이것도 좋은데요. 다시 한번 내려와서 자 이거 어저 줘도 됩니다. 네. 낙법 타이밍도 좀 안정돼도 돼요. 이거는 여기 있어요. 현재까지는 나쁘지 네. 않은 상황 자리 바꾸고 일부러 네. 리버스 된 다음에 일부러 뱉대요. 자 리버스 다시 75개 있어요. 예. 한 번은 가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단이 뚫린다면 중간 뚫린다면 요 루프콤 자 이제 뚫리면 죽거든요. 이거 게이지 야 리스타 메르엘 아이기스가 앵커 잡아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0 승리 가져갑니다. 일단 오르기아 게이지 활용해가지고 움직임을 적게 하면은 하는 네. 것도 힘들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한 번에 이제 삐끗하는데 확실하게 들어갈 때 들어가고 거리 줄 땐 주고 이런 플레이 가능하나 좀 굉장히 좋네요. 대단한 어려운 캐릭터인데 네. 다른 거보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아이기스가 좀 손도 바쁘고 다루기가 예. 좀 어려운 캐릭터예요. 그쵸. 이것저것 좀 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한데 메르엔 선수가 굉장히 좀 유지도 잘했고 그리고 이제 출시된 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간 이제 폼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것 같다. 기록 재생까지 커맨 세팅을. 자, 그 다음 경기는 앵커 선대 앨론 선수네요. 네, 앵커와 앨론. 약간 앵커 선수 입장에서 연주하면서 아씨 좀 맞붙어서 투닥투닥 하자 왜 이렇게 다들 니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붙으면 줄 거 아니야 치한테는? 일단은 치한테는 요 경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 경기에선 네. 요 경기는 앵커 선수 중간에 한번 비속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초근접전인데 예, 초근접전인데 자 어떻게 했지? 자 앵커와 앨론 예, 다음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자 니가 대 이제 어쨌든 한번 드래곤기 아까 언급하신 드래곤기 한번 붙을 수 있는 각도 나오고 자 이 상태에서 결국 근데 구르기가 대시가드 해야 되거든요? 네 어우 자 한번 본보 계속적으로 견제 자 메이 점프도 좋긴 한데 살짝 네네. 안 닿았어요. 자 점프의 커트 보존지 많이 들어가고요. 아 잘 건지네요 앨런 선수. 네. 근데 움직임 자체는 좋거든요 지금 앵커 선수가? 네? 저 일부 지금 넘어간 거 알고 있어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죠. 오히려 대시 안 하고 이러면 오히려 붙을 수 있으니까. 자 한 번 더 자 반피 빠지게 했습니다만은 자 확실히 가다 가다고 야 드디어
공격기하고 잡고 있는 앵커고요. 나쁘진 앵커고요? 않긴 해요. 네. 상대 여기서는 이제 퀵 이스케이프 쓰려고 한 번은 와 공작 기리세 나오나요 기가? 섀도우 폭격까지 데미 자신 있어. 야 그렇죠. 이거는 100게이지 폭 상태가 아니라서 약간 네. 모자란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아니면 콤보 기회 없으니까 그냥 써준 것 같고. 네, 일단은 기회가 없을 수 있다. 때릴 수 있을 때 세게 때리자. 마무리! 오. 자 근데 이것도 앨런 선수가 버스 방지 될까봐 일부러 참았거든요? 자 중간에 노란색으로 한번 뜬 게 일부러 네, 콤보 일상 그건데 자 되게 잘합니다. 아 근데 오히려 중간에 붙은 척하면서 뒷무빙 하는 게 우리 앨런 선수 흔들리게 하네요. 네 이번에 무조건 잘 막았거든요. 어우 앵커 아 구석 압박 좋아요. 자 근데 잘 빠져났어요. 자 근데 리버서 택 약간 저자세라 잘 피했고요. 네 커트 넘어가면서 이것도 기다려. 야 이거를 앵커 선수가 그 앨런 선수가 어떻게든 빠져나올 무빙을 한다. 이거 그렇죠. 마무리 배태용까지 키니가 마무리 앵커 세트 스코어 1-0 앞서가고 있는 앵커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매치업이긴 할 텐데 그러니까 무빙으로 좀 상대를 오히려 밖으로 끌어내게 하는 리가를 못하게 하는 네 이런 점이 돋보였죠. 일부러 이제 밖으로 정리 찰 거 아니까 뒷무빙으로 붙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안전점으로 하니까 상대가 구르기 많이 쓰니까 네네 네, 퀴즈 많이 쓰니까 그것도 DK하고 요. 자 다음 세트로 넘어갑니다. 앵커와 앨런 선수의 다음 세트 일단 치어와 유카리인데 앨런 선수의 니가 무빙을 앵커 선수가 굉장히 좀 많이 제안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쵸. 자 2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는 백 완벽하게 읽어서 하려 했던 건데 무리 안 하고요. 자 한번 궤도 받고 아 저 그 화살이 튕겨서 위로 날아가고 아래로 날아가고 이런 부분들 참 괴롭네요. 그렇죠. 끝거리 있는데 안심할 수 없군요. 예. 분명히 직각으로 위에 썼는데 왜 아래로 떨어지지? 근데 이걸 또 대시도 가능하긴 합니다. 약간의 가위바위보 좀 있어요. 네. 자 한번 가리치고. 자 이제 근저전 시도하죠. 빈도수가 확실히 많아졌죠 지금. 자 피상은 꽤 많이. 오 이제 차이 나네요. 자 이제 반피로. 자 근데 이제 앨런 선수 약간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가다 하면서도 근데 게이지는 차서. 네. 둘 다 이제 100게이지면 섀도우 버전 특성사 고딩폭이 가능해가지고 주창 나오거든요. 네. 자 80게이지 100게이지 공격기. 오. 자 섀도우 폭식 깁니까? 이거 이러면 차지. 데미지 또 나오거든요. 자 일단 메테오 그 다음에 이제 가텐드까지. 살짝 남았어 살짝 아주 살짝 100개지 아니라서 시동도 시동이고 작기 보정 걸려서 아 근데 굉장히 좋긴 합니다. 자 일부러 예 코모가 안 나오니까 공서대 막아주고 자 파란빛 가대 많이 주긴 했어요. 네 근데 때릴 수 있냐면 이거 좀 다른 얘기거든요. 이 게이지 끝났어요. 예 네. 일단은 누적 데미지 이도트 이도트 한 대만 뚫으면 되거든요. 몰라요. 짱 베이비 이거 앨런 선수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렸네요. 자 100게이지로 그러니까 안 뚫린 거 알고 있으니까 예. 최대한 가드데미 기술로 붙여놓고 마지막 역가드 점프 이비. 야, 뭐 이거는 좋은 게이 투자죠. 자 공부까지 자리박 공부. 어우 리. 자 이러면 앵커 선수가 약간 당황이 되죠. 자 관성 이용해서 점프 에이커트 깔아놓고요. 일부 나빠 안 하네요. 네. 아까 저 공작기 이제 리셋 당할 때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안 하고 잘 바꾸기 그거 좋죠. 자 점프 A가 중단 세 번 납니다. 한 번 뚫렸어요 드디어. 네 포커스 카드까지 지금 야, 앨런 선수 플레이는 사실 시종일관 이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좋았던 게 네. 화면 뒤에 없었던데 페르소나한테 튕겨가지고 역가드로 때리고요. 오! 자 히트하기 좋고 잘 건졌습니다. 오 근데 이거 이 다음에 뚫리면 죽을 수 있거든요? 아 살짝 기다려줬는데 자 이거 본방 공중가드 불능이에요. 확정이에요. 마무리 시키면서 앨런 선수가 세트 하나 따라옵니다. 세트 스코어 1-1 아 어쩔 수 없죠. 화살도 화살인데 저 이제 폭탄 본버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 돼서 단발되면 나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자 막상 막합니다. 3세트 자 가고 있네요. 점프 A 띄워주면서 어우 야 근데 우리 근데 근접자면 또 이제 땡큐인 게 앵커 선수가 생각한 대로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자 무기 유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온척 하니까 이제 백점프하면서 상황 보고
관심이 엇갈리고 있어요. 이거 너무 비었죠? 아, 한번 중단. 이게 심리를 계속 그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피곤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공자 판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게임. 약간의 앞에 공기 판정도 있고. 아, 약간 낮아요 저 자세. 리버 스택. 자, 이제 한 방이거든요. 메테오 한 번씩 써도 되고, 그쵸? 오, 근데 역시 무적이 없다 보니까. 네. 한번 끊기고. 이거 이제 견제 더 허용하면은 앵커 선수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섀도우폭스! 한번 미스! 예. 자, 일단은 허리케인으로 악구리기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가 자신 있는 거죠, 지금? 이러면은 아하. 또 가드 데미지까지 어느 정도 좀 상정을 하고 들어가나요? 자, 이거 추가로 가드 데미지 또 깎아놓고 잡기 잘 풀어요! 예, 잘 풀었어요. 자, 이도 남았는데 이거 시간제 풀리긴 합니다. 다시 메테오! 메테오 안 돼요! 가운데 사이가! 살짝 빗거든요 이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원거리 전용 대응 기술이라서 이게 살짝 빕니다. 오히려 가까운 게 좋았네 앨런스 입장에선. 자 2라운드. 아, 이쪽도 공잡 많이 쓰죠. 예. 유카이도 공잡 미스테 툴 있어가지고. 야, 루프보 좋고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예. 손이 좀 바쁜 콤보라서. 예. 자, 뒤에 역가드 노렸는데 이러면 SP 스킬도 쓰고 이후에 상황 또 엘론 선수가 화살 툭툭 던지면서 오, 근데 이거 자, 이 다음에 이번에 뚫리려고. 아, 글쎄요. 버스 한 대만 안 맞으면 되긴 합니다 엘론 선수 입장에선. 예, 맞으면은 이거 원콩강 나올 수 있거든요. 아마 필살을 해. 자, 도주 점프 이비 던지고 자, 이건 근데 상대가 이제 각행이나 퀴스피 못하는 게 네. 쓰면은 이제 역전 찬스가 없어서 가드 이제 선택하죠. 아, 이거 마무리돼요. 한번 오, 근데 오! 갑자기 맞아 한번 드래곤킥. 드래곤킥 들어올리고 EX 버전 개인 썼거든요. 한번 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뚫릴 확신이 없어가지고 한번 리셋한 건데. 예. 야, 결국 마무리합니다 엘론 선수. 엘론의 승리. 엘론은 지금까지요 전승입니다. 야, 지금 리그전은 많이 진행했는데 지금 전승으로 이제 파이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예. 거의 텄죠 지금. 지금 리그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엘론 선수가 4승으로 지금 1위고 메레인이 2승, 볼크로스 1승 1패, 코토코가 1승 2패고요, 앵커가 1승 3패, 그리고 다크네크로가 3패 기록 중입니다. 맞습니다. 요 엘론 선수의 6할이 2승. 확실히 오늘 경기도 좋았고, 게다가 네. 이제 네가 하면서도 중간에 침착하게 네. 대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승리 비결은 그렇습니다. 역시 엘론 선수가 그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현 리그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메르헨 선수가 지금 경기 수가 좀 적긴 하지만 엘론 선수를 바짝 뒤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전승할 수 있어요. 네, 한번 엘론 선수와의 경기를 또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볼크로스와 그리고 다크네크로 선수의 경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다크네크로 선수도 아까 이제 시작하느냐 뭐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시작한 거라서 약간 좀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들 잘해가지고. 다크네크로 근데 워낙 좀 기본이 충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일단 대회 같은 건 되게 진지하게 하는 선수라 네. 준비는 해야 할 텐데 지금 굉장히 눈매가 매섭죠? 네, 살인마눈이네요. 살인마요. 많이 가면 풀어주긴 했지만 근데 예. 일단 대회 자체 진지하게 하고 연습한 것 자체부터 리스펙트 해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 미추루 대 아다치겠죠. 자, 볼크루스의 미추루 그리고 다크네크로의 아다치입니다. 자, 1세트 경기. 자, 리그전이고 오후 5시에 또 이제 미니 토너먼트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인트로까지. 자, 후반부 이제 리그기 때문에 약간씩 오늘 조여오고 있는데 리무진 엄청 기네요. 맵을 뚫네요 그냥. 아, 근데 저런 리무진 있긴 하거든요. 아, 타봤다 본 적이 있죠. 네, 본 적이 있죠. 아니 뭐 돈이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자, 일단 압박해주고 있는 다크네크로. 자, 미추루 같은 경우는 뭐 불태그 기준에도 네. 기술이나 기본이 긴 거 알아서. 근데 아다치가 또 원점 봉쇄할 수 있는 페우스나 기술이 많아가지고 이걸 알아가지고 네. 오, 잘 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 부분 네, 한 번씩 비슷하네.
불택은 틀림없이 이어졌는데 여기서 왜 안 되지 이럴 거예요. 약간의 괴리감이 있네요. 네. 자, 약간은 오 다시 한번. 자 근데 저 페르소나 공중 리본이 똑같긴 합니다. 예. 네, 역가드 판정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그 공통되는 부분들은 있겠죠. 뭐 판정이라든가 약간 기술의 상향이 있겠지만. 그렇죠. 익숙한 부분 활용으로 오히려 풀어간 것 같습니다. 자 페르소나 깨지고. 야 늦게 꾸 들어와. 점프 잘했네요. 자 약보전. 네. 기본기로 붙여주고 있고요. 야 잘 읽었네요 이거 네. 정대신은. 다시 한번 점프 공격. 저는 약간 볼크루스 선수가 이번에는 상당히 좀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했는데 네. 다크네크로 선수가 상당히 좀 상대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약간씩 좀 움츠러들 수 있는데 오히려 자신감 있게 내민다면 상대가 당황할 거예요. 히트라이저 연결도 괜찮아요. 부상 좋고. 아 이것도 굵게 한번 예측해봤는데 살짝 짧네요 오해가. 네 원머로 빅데미지 뽑으려고 하니까 버스트로 바로 튕겨내주고 있는 다크네크로. 자 여기서 개인 좀 있긴 합니다만은 자 약간 모자지 않을까요? 아 근데 비싸게 쓴다면 야 딱된 마무리 찼어요 기지. 데미지 계산을 굉장히 잘했어요 볼크루스 선수가. 중간에 걔네 가뎀 상황에서 각성도 지금 나왔죠 기지 수급 되고. 네. 그렇지. 오시 헌터. 와 이건 냄새 잘 맞네. 보통 이제 서서 히트에서 약 A 구드로 하면은 약간 유리인데 보통 리셋하려고 해요 대시에서. 네. 자 끊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자 이것도 확정이고 잘 비벼주고 그러니까 비비는 타이밍들 굉장히 좀 잘 가지고 있기는 가져가고 있긴 해요. 그렇죠. 대목주. 야 근데 이 노게이지 수급력이 말이 안 되네요 텐션이. 거의 100게이지 가까이 모았거든요. 맞아요. 맞으면서 또 모으고. 자 고무잡기 한 번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수라면. 그래서 한번 써본 건데 예. 야 10년 좋고요. 버스까지 빠졌습니다 볼크루스. 자 백기 지금 뭐 히트라이저 콤보 한번 하면은 키가 또 무리가 아니에요. 자 일단 가드 캔슬. 닉스 구드와. 자 각성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각성됐어요. 데미지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일단은 피사기로 쾅. 자 근데 이게 섀도우 먼저 풀차지가 아니야. 오 질러주네요. 이거 마무리가 사실은 어렵고 게이지 아직 있어서 다크네크로 선수 아이 마무리입니다. 2호의 커트 좋아 히트 확인. 다크네크로 선수가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오네요.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의외의 결과 나오긴 했습니다. 네. 잘 풀어가네요. 약간 공중 기본기 쪽 페르소나 쪽의 커트하기가 지금 미추로 힘들어 보이는데 예예. 예. 자 이 세트 어떻게 했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한번 아 나 턴던 잘 가져가네요 이 선수. 야 이번에는 오히려 안 굳히고 컷잡으로. 오우 턴던 좋다. 자 근데 결국 이제 중거리 굳히기는 지상에서는 미쳐 좋거든요. 예예. 자 다크 그거 알기 때문에 한번 공중 정우대시 하거나 부트 때문에 오이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버스트는 빠진 상황. 아지오다인. 지오다인 까이고 이제 대부분 접근을 좀 많이 하네요. 예. 예. 자 이거 앉아있다 자리였어 노마이트인데. 자 히트라까지는 뭐 루트가 안정화되지 않아서 일부 안 썼고요. 네. 자 이 다음에 올라준다 했지. 어 잡기를 세하네요. 마무리 될 거군요 이거.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볼크루스입니다. 자 게이지 모자랐는데 오히려 자 루트 쪽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고요. 예. 자 이런 루 선턴 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네요. 저 점시 이제 페르소나 기본기 쪽이 굉장히 판지 좋은데 예. 맞상대 안 하고 한번 허치기 한 다음에 정대시 하거나 그때 대시하고 이제 타이밍 잰 거 같은데 이제 버커스타드 어택 이후에 구석에서 오 한 미스 육비하다 보니까 자리를 바꿔줄 예. 이유는 사실 없었거든요. 한번 비싼 거 같습니다. 예. 약간 엇갈릴 때가 가끔 있는데 살짝 눈이 안 좋은 것 같고 이거전 오 어디까지 비네요. 오 원버 캔슬. 자 기트 로망차 잘 활용합니다. 약간 히트 확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다음에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좀 볼크루 선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압박할 자, 수 있는 찬스니까요. 자 이것도 약간 가뎀 주다가 한 대만 때면 되거든요. 네 자리 막아주고. 자 일단 올라준단. 이스케이프로 빠져라. 올라준단. 자 근데 이거 연결. 아 공중 상태라서. 야 좋네요. 예 이렇게 볼크루스 선수가 세트 하나 뺏어오면서 세트 스코어 1대1 상황 만들고 있습니다. 뭐 약간 가다한 거 상정해가지고 추가타도 했습니다만 이미 1타 카운터 났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가져갔고요. 자 마저 3세트 확실히 볼크레스 선수도 이제 그 페르소나 4 그 P4U2에 상당히 강자이기 때문에 예 과부터 했다 주라서 자 이런 식 흘러가고 있고 자 다크넷인데 반면에 P4U2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 전에 있던 뭐 격투 게임 지식이라든가 뭐 정보라든가 뭐 경험 통해 가지고 잘 녹여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프레임 싸움에서 약간 우위를 좀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심리전도 있을 거고. 네. 오 성수해. 야 끝거리 나왔네요. 이거 두 단 오 맞은 것 같아. 판 좋거든요. 그렇죠. 내가 분리다. 지르자. 약간 원초적인 심리죠. 네. 내가 분리 때 한번 리버설로. 그러니까 저런 심리를 심어둬야 이제 공격점이 좀 더 소리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카운터. 끝거리면은 미쳐 이겨야 합니다. 한국대. 야. 그 펜싱의 끝거리. 기본적인 거리지 얘기. 야. 굉장한데요. 데미지 좀 나오는데요 그래도. 리셋. 괜찮고. 일단 비벼주는데. 아 다시 한번 여유가 있었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막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마무리까지는 안 가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뭐 자리 네. 바뀌어도 한번 반피 떠진 거 정도가 끝이라. 네, 말 그대로 여유죠 여유. 네. 일단 하지만 이게 마지막 세트이긴 한데 와 봉서태 리셋. 자 공중공보. 자 게이지 많이 모으긴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러다가 대시 한번 커져 나올 수 있거든요. 오 낚시. 야 의식킹 이런 거는 정말 칼이에요. 맞습니다. 인대공 심리전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러면 또 계속 되죠. 예 콤보 연결해주고 있는 볼크루스. 야 거의 다 100게이지 원모 캔슬. 그렇죠 우상의 데미 잡겠다 이거죠. 올라준단 야 자 근데 이거 버스트 방지 하려다가 안 찼거든요. 지금 찰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좋아 이러면. 자 가드 캔슬 의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리버설이나 안다 안다. 근데 여기서 커밍 잡기 원모 캔슬. 아, 아 이럴 수가. 타이밍이 살짝 어긋난다요. 그렇죠. 약간 어려운 패턴입니다. 저기서 이제 원모 캔슬하고 대시에서 2비 저기다 아마 하려 했던 게 히트 시키고 점프 캔슬에서 버스 방지 하겠다. 다크 네크로 이렇게 되면은 패배를 또 하나 정립하고 말았어요. 아, 4연패죠. 예. 아, 4패 중이에요. 다른 사람들 이제 쟁쟁한 것도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 없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네. 좋은 모습 보여 노력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다크네크로 4패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즐거워요. 아, 아니요. 저는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준비적인 네. 포지션이라서.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보통 할때 온라인을 많이 소개를 하잖아요. 기티기 예, 보면서. 예, 예, 근데 예. 또 피포 요새는 다른 식으로. 왜냐면 이제 기티기에서 나오는 게 최강자 하더라도 알고 보니 내가 피포 요새는 초보자일 수도 있고. 아, 예, 예. 예. 여기 한에서는 그 잘하잖아요. 뭐 약간 중계하려면 요새 변명만 그렇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변명만 연습하는 거 같아. 아닙니다. 예, 이때만 말이 제일 빨라요. 예, 뭐 시키면. 알겠습니다. 자 리그 정보 잠깐 볼까요? 앨런 선수가 지금 4승으로 1위 달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메렌 선수가 2승. 경기 수가 아직 부족합니다. 예. 볼크루스 2승 1패. 예, 코토코가 1승 2패. 앵커가 1승 3패. 다크네크로가 4패. 저 그다음 경기 키세팅 어이 연타 많이 하고 자 기본 4버튼 게임이고 뭐 단축키도 있어가지고 하는데 단축키 없이도 가능한 게임이긴 합니다. 단축키 설정이 굉장히 네. 많이 돼요. 그래서 뭐 AB, AC 뭐 등등등 네. 저기서 이제 잡기나 아까 저 원모어 캔슬 뭐 필살기 버튼 등등 소점프 등 많은데 오히려 근데 많아서 안 쓴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냥 4버튼에서 손 가는 대로 하는 게 더 빠르다. 저도 이렇게. 사실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단축 버튼 잘 안 쓴 스타일이라 예, 예. 사실 그렇긴 합니다. 4버튼 오. 심플하잖아요. 그쵸. 예, 뭔가 지금 테마를 좀 고르고 있는데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페르소나가 또 이제 BGM이 또 다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쵸. 어떤 걸 골라도 다 좋아. 페르소나 3나 4 그리고 이제 예. 이 게임만의 오리지널 부금도 속돼 있어가지고 취향을 고를 수 있는 자 포토코 그리고 메렌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칸지와 아이기스. 약간 이제 공중 무빙이 많은 아이기스라서 칸지 쪽이 잘하면 펜선을 커져 가능하거든요. 자 어떻게 했지 열심히 인터넷에서 베베 꼬고 있는 칸지 촥. 자 1세트 시작합니다. 포토코 그리고 메렌입니다. 자 일단 점프에서 보내요.
아, 안 보이는 거 알고 있죠, 고토코. 확실히 어려워요. 지금 올라중단이나 아니면 역가드 패턴 같은 게 눈으로 보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역기라 불리는 이 리버스, 칸지 리버설이 홍어 쪽을 안전 점프 못하게 막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갈까 말까 고민 많이 하고 있어. 상대 지금 어떻게 할까? 자, 역기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쓸 것인가. 네. 그러나 현재까지는 메렌 선수의 공격을 이렇다 할 반응을 못 해주고 있는 코토예요. 자, 뭐 숄드 태클로 갈려 하는 건데 같은 페르소나 화를 줬거든요. 서로 페르소나끼리 부딪히고 하는 중이라서. 자, 아이기스 말 그대로 이제 신의 방패를 뜨셔가지고 저런 식으로 막는 기술도 있습니다. 네. 여 역가드 넘어가서. 아~ 아까 하려던 게 이거거든요. 직선 넘어가는 게 역가드 패턴 하려던 건데. 아, 진짜 무섭대요. 어떻게 막아요? 마음의 눈으로 봐야죠. 저 보고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육안으로 아니라 마음에 있는 눈, 상대가 넘어갈 거라는 이거 어떻게 받는지 모르면 이제 냄새껏 자 눈치껏 그래. 자 이거 이것도 어떻게 막아요? 계량껏 제우스는 막을 수 있나요? 아, 저라면 한 세 번 중에 두 번은 잘 찍어 막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뚫릴 때도 있을 거고. 근데 안 보이죠 사실. 자, 오히려 근데 구석이 편하게 이러면 역가드는 안 나오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럼 중단이 나오겠죠? 잡기도 나오네요. 오, 잘 풀었고. 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페르소나 4라는 거. 아, 맞아요. 예, 네, 굉장히 네. 다채로운 무빙이 가능합니다. 역기를. 소초 활용. 자, 어차피 이 감전 상태에서는 상대 오르기아 게이지도 활용 힘들어서 네. 이때가 턴이에요. 찍고 가야 돼요. 감전일 때. 아, 제자리 잔상이었거든요, 고토코. 야, 진짜. 메르엔 선수의 아이기스 무빙이요. 어디로 튈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백무의 오리아 게이지 다시 이제 또 착지 제자리 안 보이죠. 이야. 코토코 선수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맞습니다. 아, 이거 제 얼굴이 지금 너무 빨개졌어요. 아, 화가 나죠. 근심이. 아, 이거 그럴 수 있다. 오, 한번. 예. 이거 아마 섀도우 버전 바꾸지 않을까요? 섀도우 버전으로? 안 되겠다. 이거 한 방으로 가야 돼. 아, 노말 버전. 노말로. 그러니까 섀도우로 했으니까. 안정적인. 그러니까 노말로 안정성 챙기고 데미지 좀 챙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예. 아, 코토코 선수 분노가 지금 끌어올립니다. 아까 두 번째 역간 당했을 때 좀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런 무빙들을 익히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대응을 해줘야 돼. 어쩔 수 없는. 약간 이제 노말 버전을 고른 거는 이제 중간 이렇게 뚫렸을 때 체력 30% 이하 됐을 때 좀 약간 보험을 챙기기 위한 그런 식의 전략 플레이고. 네. 그렇지, 폐사 대신 막아주죠. 오, 쇼드가 드디어 한번. 야, 근데 앞구르기로 공개를 피하고 막으시나요? 잘 막고요. 이 두 번째는 막으시나요? 오, 잘 막고요. 이 다음에 잡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역길에 한 점. 에이, 안 돼. 나름 쓸까 말까 세 번은 고민했을 텐데 막으시나요? 가는 척? 역기가 너무 잘 막았어요. 그다 이제 이 다음에 그렇지 역기를 침착하네요 그래도. 아니 지금 근데 코토코 선수가 슬슬 대응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이건 자 근데 여기서 의자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후로 펜스 깔아둡니다. 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한번 깨려고. 요런 태클. 자, 썬더. 오우 든든해요. 드디어 아 가긴 했었는데 이면 이비대가 깔렸네요. 조금 아쉬운 상황. 네, 추가 개태가 해서. 근데 총알 많이 썼네. 34발. 24발? 얼마 안 남았거든. 네. 조금만 더 사용 가능하게 하면 이제 원거리 쪽 전기가 이제 별로 없는데. 오. 반대로 나왔어요. 그렇죠. 오히려. 아, 끄르기. 아, 퀴즈 파워에. 이거 알고 있었네요. 아,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아, 이럴 수가. 이 거리에서 내밀만한 게 저거밖에 없다. 완벽하게 읽었고. 네. 16발. 자, 얼마 안 남았거든요. 14초. 브레이크예요. 네. 자, 한 번 암전해가지고 끝낸 건데 9초! 던지고 8발!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아이기스! 아직 한 발 남았어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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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등까지 영발까지 깔끔하게 다 마무리 시킵니다. 이건 메렌 선수가 운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야 어떻게 해야 돼? 쫓아갈래 한 건데. 자 이것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가격 좋아요. 다 맞기 힘드나? 굳어지고. 우와 읽었어요 읽었어요. 그러니까 역기라면 상당히 의식하다 보니까 센커잡 같은 거는 전혀 모를 거거든요. 아 자, 좋아요. 이트스? 납부 안 했죠 지금? 지금 HP 50% 정도 날아갔습니다. 네? 자 이러다 점프한 거 이제 의식해가지고 한 번에 그렇죠 이거 하려 했던 건데 또 상대 또 긴급 착실 하네요. 자 변수 하십니. 현재까지는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역가드. 자 직성 오르기야.
자, 아직 절반 정도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데 다 썼죠 이거. 버스트. 자, 버스트 동시에 각성. 자, 이거 갈 필요 없긴 합니다. 자, 운영 가능해요 코토코. 오. 깨지고. 여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무서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버텨주는 것이 중요한데. 자, 백이드 파이까지 엄청. 아, 콤보! 야, 노말 버전 콤보 이렇게 길게 때리기 힘든데. 쉐도우도 아니고. 빅 데미지를 넣어주고 있는 메레인입니다. 다 따라왔거든요. 네, 고생해서 좋고요. 자, 이거 초점밖에 안 되는데 리버서 대. 2초 남았는데 그냥 가게 해서 못 맞게 또 개꼴이죠. 지금 20초. 아, 아직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치기? 내려와서. 한 번만 빼요, 코드고. 아, 왜 펜스가 위에서 오나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썼던 기술이 나왔거든요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에이.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토코 선수가 당해낼 수가 없었고 메레엔 선수의 아이기스가 승리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0. 원래는 그냥 회수한다고 판단했던 건데 네. 여기서 또 깔아두기를 하네요. 메레엔 선수의 아이기스 플레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상대가 있는 수 중간에 한번 당하지 않고 한 번 더 컷업 노린 거를 네네. 반대쪽으로 피해주고 네. 그다음에 들어갈 때 확실히 들어가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리그 순위가 현재까지 뭐 바뀐 것은 없고요. 예예. 앨런과 메레인이 지금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앨런 선수가 계속적으로 좀 승수를 쌓아가면서 이제 다크네크로는 마지막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야. 한 번은 그 승리를 쟁취해야죠. 야, 근데 이게 다크네크는 패드 유저가지고 단축키를 꽉꽉했어요. 10키예요 10키. 네. 10키. ABCD 다음에 ADCD, CD, CB 그 다음 대식키 구르기 등 해가지고 10키를 쓰거든요 패드로. 와, 저거 외우기도 힘들겠어요. 10키를 쓰는 게임이 있다? 근데 패드는 또 이제 이런 친화적 환경이 있어가지고 네. 자, 다음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네크로 그리고 앵커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다크네크로의 아다치 그리고 앵커의 치인데 이 경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이와 같은 경우는 뭐 견제 쪽 사실 비슷하긴 해요. 결국 이제 네. 페르소나 기본기 통해가지고 네. 서로 견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치하다가 근데 한방은 차이 리치 차이는 리치와 리턴 차이는 치의 쪽이 압도적이고요. 야, 근데 선턴은 잘 들어 가자가 잘 가져갑니다. 오, 대웅상세? 그러니까 앵커 선수는 콤보 때릴 때 굉장히 세게 때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자, 하지만 이제 리셋이라든가 아니면 후상 같은 거 이런 심리전, 내밀기 심리전 이거 잘하는 선수라가지고 아직 몰라요. 갈가먹기 대명사라. 오, 몇 번째 거예요? 커맨 잡기. 자, 이거 마무리 되나요? 100게이지군요 이거? 일단 차지 폭주에다가 100게이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카텐드까지 깔끔하게 꽝! 마무리합니다. 이게 네. 섀도우 버전 치해죠. 꽝! 괜히 여장 발차기 들고 이 이명인 게 아니거든요? 자, 갑니다 2라운드. 자, 이 B버전 하단 총을 썼기 때문에 거리 안 닿으면 닿진 않아요. 자, 리셋. 어이, 뭐 웃었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턴 차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가 한 대 어차피 상대 크게 못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안심을 내미는 부분 좀 있네요. 네. 와, 또 상세. 자, 일단 자리 바꿔주고. 오, 자, 이거 후상 좀 비슷했죠, 다크네크로. 이런 개 차서 100개지군요? 또 죽어 이러면. 어어. 자, 한번 승부수. 이 시동만 해도 죽거든요, 이거. 자, 구성. 페르소나 깔고 올라간 내밀어 유도하고 있긴 한데 네. 자, 이제 드래곤킥에서 메테오 이어집니다. 이거 드래곤킥 참 한 번에 미친 것 같기도 해요. 자, 압박하고 있는 앵커 많이 느끼게 하거든요. 네, 부대나게 이제 추가타가 가능해서 플랜트를 되는데 자, 후대 짧게 합니다. 오! 자, 이거 데미지 만들까지. 자, 근데 이거 일부러 안 간대요. 자, 마지오 다인. 야! 이게 다음에 검작길이 일세. 다크네크로 선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 따라가네 3라운드. 네, 지금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크네크로. 그렇죠.
자, 그래도 다른 게임이 이제 출전 실력 보이는 선수라서 이번에 피플2에도 좋은 거 보일 수 있다. 자,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이 정도 경기력도 굉장한 겁니다. 맞습니다. 담란드. 아, 선타 운영 좋고요. 자, 게이지 야금야금 잘 보고 있긴 한데, 자, 앵커 선수도 이쪽 무빙이 좋아서 특히나 근접기인 치에라서 대시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마지오다인. 오, 이거 앞 점프하다 맞아버렸네요. 글쎄. 점프하다 맞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괜찮다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싸게 막, 오 뭐야 띵. 이거 네. 잘못 노는 거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섀도우 폭주 터뜨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혹은 예, 혹은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 섀도우 폭주 할 때 암전을 보고 상황이 어떻게 하는지 아. 확인을 위해서 쓴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나 방금 상황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자, 이건 아마 본인만 알 텐데 예. 일단 그래도 자, 투자한 거 대비 나쁘지 않네요. 자, 리버스 테일 광기. 오, 이거 지른 거 알고 있죠 상대가? 어, 그래도 앵커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잘 따라와 줬거든요. 거리 대결 잘하는 선수여가지고 네. 야, 점프에 직간 다음에 리셋. 이 리셋. 어, 그러나 다크네크로가 내려오자마자 자, 이 다음에 히트라이절 콤보 하나요? 꽝. 여기서 자, 만다까지. 아, 딱 데미지. 다크네크로. 자, 오래간만에 에이스팅 따갑니다. 특히나 또 좋은 모습을 때 앵커 선수여가지고 의미 크거든요. 예. 이야. 다크네크로 선수가 승리를 하니까 뒤에 선수들도 다 같이 환호를 해주는. 그렇죠. 드디어 이겼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뭐 그때 리그전 할 때 빵승클럽이라 불리는 그런 게 있는데 예. 탈출할 수 있게 격려를 해주는 예, 훈훈한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야. 지금 앵커 선수도 1승 3패라서. 어, 그렇죠. 자, 웬만하면 벼랑 끝이긴 해요. 예, 벼랑 끝이거든요, 지금. 자, 과연 1승만 하면 동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크네크로. 자, 2세트. 다크네크로와 앵커. 아라치와 치입니다. 자, 근데 선들이 길어가지고 끊는 모습 좋네요. 네. 여기까지 못하게 커트. 와, 리버스 어택 때문에 일부러 이게 허치는 페이크 모션이었죠, 지금? 맞습니다. 이것도 잡기로 연결해주고 있는 다크네크로. 야, 이게 약간 나고리캐에서 배운 그건데 기본이 허친 다음에 커잡이나 기본이 까는 거. 예. 동일선상이거든요, 이거? 야, 많이 일하고. 오. 근데 앵커 선수가 좀 많이 밀리는데요, 지금? 네? 야, 페르소나 점프 기본기 압박에서 지금 리턴을 많이 봐가지고 오히려 말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데미지를 많이 주진 못하거든요, 네. 현재 상황까지는. 오, 이거 섀도우 폭주도 가능해요! 자, 일단 차지 버전 나오고 갓핸드 기가 안 나오니까 리셋. 예, 간단하게 때리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20개지 있는 지속 시간 중에 한 번 리셋해서 잡을 했던 건데 네. 아, 여기서 기회 잡네요. 자, 이렇게 되면 다크네크로 선수가 드디어 1승을 향해 달리게 됩니다. 매치 포인트예요. 단 한 세트, 단 한 라운드. 예. 이거 이기면은 오늘 1승에서 자, 할 수 있거든요. 영승 클럽은 아니게 된다. 예. 이 강자 상에서 1승한 것도 대단했다. 아,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잡기. 약간 본인만의 결승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만의 결승전. 예. 예, 멋진 얘기네요. 자, 근데 오히려 효율이 좋네요. 자, 이트라이절 구성머리까지. 앵커가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예. 오우. 오오. 자, 이거 가능한 거예요, 한 번? 아~ 자, 이거 욕심했죠? 예. 너무 쉽게 가져가려고 1승은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지금 거의. 다크네크로 선수가. 예, 드디어 다크네크로 1승! 4패! 자, 근데 이러면은. 달성했습니다. 예. 앵커 선수도 자동으로 1승 4패가 되네요. 그러네요. 동일선상에 이게 그 동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앵커 선수가. 야, 드디어 빵승 클럽을 탈출하는 다크네크로 선수였고요. 앵커 선수와 동률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두 선수의 경기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예. 5세트 경기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이제 선수분들의 4명 남은 선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경기가 리그 경기가 많이 남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엘론과 코토코 한 경기씩 남았고 메르앤과 볼크로스가 아마 두 경기가 남은 상황일 건데요. 총 3경기. 예. 자, 그다음 대전 누가 될지. 현재 리그 정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엘론이 4승, 메르앤 3승, 볼크로스 2승 1패, 코토코 1승 3패, 다크네크로 1승 4패, 앵커 1승 4패.
이게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승자승 때문인지 다크네크로가 5위로 올라왔습니다. 야 아까 1승 3패였던 앵커 선수를 잡았기 맞아요. 때문에 거기에 보정치를 받아가지고 맞아요. 다크네 선수가 꼴찌가 아니었어요. 예.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꼴찌 야. 탈출 앵커 꼴찌. 그러니까 앵커 선수도 예. 앞에서 분위기 정말 좋았는데 마지막에서 예. 갑자기 동점이 되는데 이 보정치 때문에 6등이 되어버렸네요. 앵커가 이 경기만큼은 주시면 안 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예. 차라리 중간지고 마지막 이겼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맞아요. 아 이거 실속을 너무 챙겨버렸는데요. 지금 1승으로. 맞습니다. 여기 강자 사이에서 이 약간 5등도 반올려면 좀 중간치랑 좀 비슷해 어피스해 보이잖아요. 네네네. 의미 크네요 이거는. 네 재밌는 경기네요. 자 다음 경기도 준비됐습니다. 다음 경기 들어가기 전에 예, 쉬는 시간이군요. 다음 경기 이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인 경기가 이제 앞으로 4경기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4경기 남아있고요. 리그도 재밌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와 계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 페르소나 4 디 얼티맥스 울트라 스플렉스 홀드 리마스터판 P4U2 코리아컵 시청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계속적으로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落ち着けって。俺たちは本物だ。サトナカ、無事でよかった。 仲間に任せて、俺たちは一刻も早く霧城さんたちを救うんだ。 仲間を信じてお前らは P1 クライマックス優勝を目指すってが。友達ごっこ噂ぬ。あの水月ってやつ本当にあれが犯人だと思うか。どうなんだろう。自分から名乗ってるあたりかなり怪しいよね。けどただ者じゃないって感じだった。
あいつの目が赤く光った瞬間、まるで動くなって言われたみたいに、体が言うこと聞かなくなったし。あれが暗示の類なら、かなり強力な力だ。水月が犯人だとすると、例のハイジャック犯も同じようにして操っ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警戒しろ、離れるな。あんたは。やあ、君たち久しぶり。嘘だ。足立徹か。君と話したい。悪いが、ご足労願おう。このままテレビに入ってくれ。言っておくが、これは命令だ。ちょ、何してんですか。拳銃なんて出したら大問題ですよ。めっちゃな。で、君誰なのさ。会えばわかる。テレビに入れ。お前はできるはずだ。難しいなあ、これ。あれから数ヶ月、再び始まった真夜中テレビに集結する先生たち、自称特別捜査隊。そっちっすか。その後で街が霧に包まれたんだ。真夜中テレビが？ずっこけデカも再び現れ、すっごいことになるよかーん。目が怖いくなぁ。のっぴきられない事情を感じますぞ。あの子もこの子もみんな集結して格闘大会。数々の戦いを勝ち抜いて事件を解決くらいざ突入じゃい。鳴上龍。さあ始めようか。終わりにしよう。花村陽介。手に汗握るってのはこのことだな。里中千恵。肉食獣と呼ばれる私に敵はなし。天木由紀子。やだ、またドキドキしてきちゃった。藤川理生。イエーイ、私の完全勝利。辰巳寛治。よっしゃ、気合い入れていくぜ。クマ。クマに負けすぎちゃい。白風ダオト。忙しくなりそうですね。武道。霧城ミツル。処刑女王の力、身をもって知るがいい。真田昭彦。お前の実力見せてもらおうか。アイギス。私殲滅してしまいそうです。伊織純平。来ちゃってるよ、流れ来ちゃってるよ。竹葉ゆかり。絶対に勝って終わるんだから。アバダケン&コロマル。さあ行くぞコロマル。エリザベス。呼ばれて飛び出てエリザベース。マーガレット。最大級の敬意とともにお相手する。マリー。これが試練ってやつ。
君たちを苦しめたくない。ラビリス、うちがきっちり片付けさせてもらうで。ミラズキショー超楽しい。アタチトール、悪いけどさ、僕は優しくないよ。おほー、ペルソナだって出せちゃうクマよ。どうしても勝てないときはオートモードがあるから安心クマね。ゴールデンアリーナモードでキャラクター育成、スキルカスタマイズ、コミュ構築もできちゃうんだクマ。一人でプレイしたい宇宙人も楽しめるクマよ。全国のペルソナ使いとバトルも楽しめるクマ。ふっふっふー、これでいい。どー、これはもう買うんじゃないクマ。あ、来た来た、これが全部入ってるクマか。페르소나 4 DRTMX 울트라 스플렉스 올드 리마스터판 P4U2 코리아컵 시청하고 계십니다. 스피릿젤 레워드 키오 제국스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리그 이제 막바지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 와있고, 다음 경기가 사실 리그에 좀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경기가 그렇죠.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스코어상으로는 1인 앨런 선수, 그리고 2등인 메렌 선수인데 네. 여기서 순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방금 보셨다시피 앵커와 다크네크로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또 순위가 변동되는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앨런 선수가 지금 4승, 전승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메렌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뭐 경기 수가 부족할 뿐이지 현재까지는 전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두 선수가 이번 리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1승은 아까 다크네크 선수와 앵커 선수 한 것처럼 포인트 보장이 있어가지고 메렌 선수가 1등 올라가거든요. 자, 어떻게 됐지? 자, 아마 유카리 대 그대로 아이기스. 자, 일단 무빙 같은 거는 메렌 선수 좋긴 한데 앨런 선수 오늘 잘 읽어가지고 전승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번엔 어떻게 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렌 그리고 앨런 선수의 경기. 자, 1세트 시작합니다. 자, 배경도 페르소나 4 배경이네요. 아이기스와 유카리거든요. 메인 타이틀 배경. 자, 시작합니다. 일단은 서로 백점프 하면서 상황 보고. 야, 이거 역가 노려온 건데 리버설로 잘 피해주고요. 오, 가안줍니다, 가안줍니다 서로. 자, 한번 점프한 콤보 콤보. 그러니까 어려운 콤보 이거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데 네. 지금 이 선수 연습 많이 해가지고 이 정도 끌어올렸네요. 확실히 네. 메렌도 역시 지금 앨런 선수에게 붙는 거는 조금 어려운가요? 자, 일단 한번 고, 야! 제자리에서 오버댄시 중단! 자, 일단 또 콤보 좋고요. 야, 두 번이나 웨이파이어? 아, 글쎄. 다시 한 번! 근데 100개가 있는데 자, 활용할 수 있지? 한 번만 땜 되거든요, 이 선수? 일단 빠져나오고 있는 앨런입니다. 야오, 이쪽도 니가 가능하긴 해요. 예. 네. 어떻게 돼? 그죠? 활보다 총이 더 빠르긴 해요. 이 활과 네. 총의 싸움이기 그쵸. 때문에 당연히 활력이 당연하죠. 총이 더 높습니다. 물론 관통이 이제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활이 세긴 합니다만 네. 총은 이제 속도가 있거든요. 아, 문명이 이기예요. 네, 그렇죠. 21세기에 확실할 수 있는 야 역가드. 그러니까 이 직발에 있는 미니가 좀 의식하다 보면 결국은 점프하게 되고 멈춰야 되는데 이때 오락이 이제 붙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도 막을 수 있습니까? 아! 안 보이죠? 이 다음에 또 리셋할 겁니다. 자, 한번 미스. 자, 이 다음에 아, 구르기. 이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막힌다니까. 네. 자, 활로 한번 공격. 이쪽도 이렇게 비슷하게 리셋 되거든요, 결국. 조금씩. 맞습니다. 자, 진짜 미사일까지 있네요. 자, 이거 마무리된 것 같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콤보를 메렌이 적중시켰을 때 네. 앨런 선수의 단발마 아니! 아니죠. 네. 아니 이게 왜 맞아 이 소리 나온 거예요. 아니 그쵸. 이게 왜. 상대 또 이제 약간 로봇이라는
설정이 있어가지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리가 굉장히 변수네요. 다른 캐릭터는 보통 대시 하나 점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캐릭터 너무 자유자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딱 제한은 된 건 하나네요. 그 메르에는 총알에 제한이 있고, 그렇죠. 엘로는 화살에 제한이 없다. 그렇죠. 하지만은 120발이면 상대를 죽이고도 남죠. 미니건이면 120발이면 충분하죠. 예. 자, 게다가 생각보다 이제 다 맞은 개미들도 나와서. 게이지 좀 몰려 하고 있고요. 엘론 역시. 아니 근데 지금 페르소나 때문에 활을 막 못 쏘네요. 아 역시. 네. 자 먼저 페르소 중거리 견제 있고 원거리에서 이제 미니건 게틀링 난사가 있다 보니까 14지 모든 게 오히려 점프 빈도 늘어났죠 엘론. 이러다가 또 한번 거리 주면은 메렌 선수 빅 데미지. 에이. 그리고 이지선 다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아 공작 무비 한번 잘 뚫었고요. 깔아놓고 자 여기 쉐이더 폭스 쓸 수도 있긴 한데 일부러 있어야 하네요. 네 저페이 오 가드 캔슬. 자 우리의 풀이긴 합니다. 자 휘발유 최대로 있긴 한데 규칙이 막을 수 있나요? 아 하나 뚫려버리네요. 마무리. 아 그래도 엘론 선수가 힘을 내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게다가 이 선수가 전화 할 때까지 아니 대회 하기 전까지 굉장히 연습 많이 했거든요. 예. 로비건 뭐 실전 클레버 랭맥건 트레이닝 모드 시간 더 많을 거고요. 아 점프 A로 계속적으로 붙여주고 있는 엘론입니다. 이스케이프 부르기 피하고 오우 초반 궤도가 피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저 사이로 들어가는 게 자 이거 자켓신이 할 줄 알고 점프한 건데 일부러 타격기로 자 안 건지고 오히려 자리 맡깁니다. 자 후보대시 중단 남보이죠. 아~ 막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이런 동안 아직 한 번 더 정가드. 오. 오 이거라니요? 초정에서 이거 예상하고 갑니까? 예. 야 이건 약간 야생 감이네요. 자 우려야지. 자 직선 모드로. 아 이런 거 약간 좀 경험에서 나오는 그 타이밍인데. 자 구치기 일단 던져놓고 부르기도 가능해요. 가드 캔슬 원모 자 안전하게 150 게이지를 이렇게 되면은 메렌 선수가 게이지가 좀 많이 없긴 하거든요. 야 근데 자 아깝네. 이거 루프 콤보 했으면 키가 잘하면 나왔거든요. 네 자 한번 건져주고 자 거의 비슷한 핏입니다. 누가 우세한지 아직 모르는데 콤보 불가능. 자 근데 이거 본바 확정타예요. 마무리 가블루트 엘론 선수가 세트 하나 따라가주면 세트 스코어 1-1. 야, 그 따라가네요. 근데 부치다 확실히 붙이고 확실히 니가 보면 좀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알길 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원조한테 좀 힘든 모습이 있네요. 우리가 이제 무한이 아니다 보니 마지막 세트입니다. 아 이거 넘어올랐는데 마지막 미사일 걸려버렸고요. 네. 야 이거 콤보를 이어졌네요 경직이. 깁니다. 에로 깔끔한 연결 보여주고 있는 엘로. 자 카운터하긴 좋고 메르엔 자리 막으려야겠죠. 아 잘 막았는데요. 그렇죠. 네. 어제 단 예상인데 오 이것도 잘 막습니다. 자 이 다음 턴에 자 확실히 한번 뚫리면은 힘든 거 아니까 그리고 이 다음 정의가 여기가 과연 야 근데 데미지가 확실히 좋네요. 때릴 수 있는 거 다 때려주고요. 네. 살짝 기다려줬는데 지금 생각보다 엘론 선수가 많이 좀 무섭게 질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체력 상황이 좀 분리해가지고 네 50초 동안 좀 네가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오! 버스트가 안 좋게 자 한번 빠지긴 했어요. 잘못 기하면 왔죠 이러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이러면 6회전에서 한방 예. 버스트 방지 할 거 없이 한 방을 죽일 수 있죠. 네 기에 와야 된다는 거. 드디어 한번 쉐도우 폭스 쓰나요? 자 기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번 안 쓴 것 같은데요. 쉐도우 폭스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각성 상태 잘 맞고 아 이거 아마 이비가 아니었을 텐데 포커스카를 맞았으면은 그쵸? 이제 구장에서 콤보 들어가기 때문에 야 콤보 깔끔합니. 오 마무리 아직 아니에요. 자, 아직 마무리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자, 이노트 예 14초 조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능해서 이제 동시에죠. 근데 여기서 한번 아 맞았어요. 자 근데 콤보 시간이 있어요. 콤보 시간 4초 3초. 이럴 수가. 야 아슬아슬하게 한 번 더 이 세상에 나왔네요. 야 메렌이 지금 매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뒤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폐사 카드가 깨져가지고 연결되는 기본기가 안 돼서 네. 이상하게 나왔고 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듭니다 두 선수 다 어우 제대 잡지 피를 말리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하다가 게트링 나오면 또 눕힐 거거든요? 쏠까 막 하고 있어 지금 자 폐사 대치전 야 대학사에서 약간 칸지가 했던 폐사 운영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잤어요 자 리셋 작게 한번 가드 흔들어주고요 어우 잘 빠져나왔습니다 메렌 그러나 추격하고 있네 엘론 그렇죠 여기서 뚫리면 안 되는 거 알아가지고 일부러 버스까지 투자 네 자 공중히트 자 게이지 다 모았고요 이제 진짜로 EAC도 오해 뚫리면 안 돼요 맞습니다 와 보그스터 그대로 맞보그스터 야 이건 또 신개념이네요 지금 게이지가 충분히 있는 두 선수기 때문에 섀도우 폭주도 지금 엘론 선수 안 썼고요 그렇죠 자 한번 구리기 구죠 야 조심스럽습니다 서로 게이지 이제 100에다 150이라 예 서로 한 방이거든 이제 이후에 아 콤보양가 좋아요 자 리셋 데미지 오 저희 키가 아 나오죠 안 나오죠 네 자 데미지 주고 자 던져놓고 지금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시 10초 자 이거 일단 막아야 돼 막아내요 하단까지 야 먼저 비비었고 8초 버스티 앞구르기 이스케이프 버스티 자 여기서 4초. 이제 저의 골 야 엘론 공전 와 엘론 자 마지막은 신의 하수였던 게 보통 이제 근접 대치를 하려했는데 네. 읽고 백점파이크 읽고 대시 잡기를 했어요 아 대단합니다 야, 이거 잘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이번 라운드 승리자가 리그 1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3라운드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반 남았고 우측 위저 가고 있는데 네. 자 근접전 해가지고 우리 페르소나를 못 갈게 만든 게 지금 앨런 선수 전략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근접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온다는 거 결국엔 자 다시 한번 매기드 파이어 일단 중앙 아니면 그러니까 정? 아 이거 휙 한 발 내는 건데 자 실패했고 그래서 막아주기 자 상태 이상 풀릴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네 오 잘 피하네요 지금 게이지도 다 차올랐고 자 이러면 이제 반대 넘어가 예측해가지고 제자리 있거나 오히려 네 이걸 공 잡았으니까 어 오버를? 반응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두 선수 모두 다 건져내고 있는 메르엔 자 이거 키가 나오나요? 야! 버스, 버스 건져내면서 메르엔 선수가 결국에는 엘론에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2대 스코어기 때문에 결국은 보정 때문에 메르엔 선수가 1대 포인트로 앞서가겠네요 네 엘론이 전승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메르엔이 거기에다가 브레이크를 딱 걸어줬습니다 야 여기서 게다가 둘 다 거의 한 끗 차이였죠 막상막하라서 네. 좋은 경기를 했고 사실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 그 엘론 선수의 해외 팬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엘론 선수의 파이팅을 계속 이제 외쳐주고 계시는데 그렇죠. 약간 아쉬운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분께는 자,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활보단 총이다 네 활보단 총이죠 직발에서 네 확실히 기술의 발전이 게다가 총이나 특성을 생각하면 보통 게임에서 직발이라는 그러는 속성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빨라야 된다는 해피캐스도 그렇고 맞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코토코와 볼크로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예 아 이번에 좀 다른 캐릭 보여주나요 혹시? 오! 아마나 켄? 자 근데 코토코 선수 이거 할 줄 아는 의문이 드는데 원래 칸지마는 일편단심 유저라 저는 코로마를 좋아하거든요 네 귀엽죠 네, 저 굉장히 귀엽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강아지 좋아해서 하는데 게다가 이제 아마다 같은 캐릭터 같은 경우 예. 이제 위에 있는 마가렛 마가렛이 캔데 반대 상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부러 좀 픽하고 있는 그리고 약간 조커 픽 사실 마가렛이나 엘리자베스나 벨벳룸에 나오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페자 3-4에서 이제 각각 자기 이제 서포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섀도우가 없어요 네. 저 캐릭터들은 대신 이제 다양한 페르소나를 이용해서 견제한 페르소나가 많죠 뭐 이것저것 네. 있더라고요 종류가 거의 이제 세 가지 이상인데 또 엘리자베스는 또 이제 페르소나 대표하는 그 캐릭터 페르소나 그 타토스를 이용하죠 어 멋있다고 쓰는 사람도 있고
아 뭐 딱히 뭐 다른 캐릭터는 없었네요. 일단은 칸지와 미츠루로 그대로 가고요. 맞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코토코 선수의 섀도우 칸지, 볼크 선수의 페르소나 미츠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토코와 볼크. 뭐 이것도 사실 칸지 입장에서 그렇게 달고 하지 않는 매치업이긴 할 거예요. 역계를 방지하는 패턴도 있을 거고. 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리그의 윤곽은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남아 있는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볼크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패밖에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경기를 전승한다면 가능성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자, 하지만 코토코 선수도 포기하지 끝까지 합니다. 자,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역길을 하지 말라고 지금 무비하고 있죠. 와! 오! 비슷한 번? 자, 막 커져 팔렸던 것 같죠? 자, 비슷한 비. 오, 일부러 앞에서 직가해가지고 프레임 이득이 있는 게임이거든요. 자, 오시어터. 와, 이건 이미 살짝 걸어가지고 노게지 콤보 만들어내네요. 자, 이러면 거의 70 이상 계속 되고. 맞습니다. 자, 마린카니까지. 어머 와, 압박이 안 끝나요. 압박이 안 끝나요. 예. 영원히 막아야 돼요. 코토코 선수는요 지금 게이지를 활용해서 지금 공격타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와 그나 다행히 리스크 게이지는 없어가지고 예예 예. 추가 데미지는 없지만 그냥 탈출하면 해야 공격탄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게다가 마지막에 공잡까지 볼크레스가 완벽한 게임을 읽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먼저 턴장 미추루. 예. 자 공잡 이상한 거예요. 오! 한 번! 그렇죠, 점프 체어샷 기본기가 되게 좋으니까 이것도 공략해주고 구석! 아! 센커장 한번 해봤는데 한 번 눈치챘고요! 이렇게 야! 역가드! 그러니까 역가드가 아마 지금 기준으로 제일 안 보이는 게임일 거예요. 자 행동방에 바로 바뀌어서 오! 이게 칸지 쪽 이런 줄 알았는데 지금 미추릅니다. 그러나 코토코 선수가 지금 HP가 얼마 없기 때문에 볼크레스 선수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상황이었어요. 네. 네. 중간에 난투자했을 때 약간 좀 느린 경에 있는 기본기를 가진 칸지라서 외로상이 있었고. 자, 2세트 갑니다. 바로 갑니다. 볼크레스 선수가 첫 번째 세트 가져왔고 코토코 선수가 따라가기 위해서 좀 준비가 되었었죠. 자, 이러면 약간 승리 플랜 같은 경우는 이제 점프해가지고 백점프다 스윗점프해서 예, 예. 예, 의자 기본기로 한번 잡아내는 건데 오야 이거 중단이었는데 펜싱 다 하는데 이게 역길이가 안 됐어요 판정이. 약간 의외의 모습. 약간 피판정 역까지 좀 멀면은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오 다시 또 역길에 이건 잘 섞었다 생각했는데. 자 비슷한 상황. 아직까지 감자 상태죠. 소첩하지 않으면 아 이거 네 잘리고 근데 한 번 미사 중간씩 나와요. 자 올라준단 붙여주고 오우 아 커져면 이거는 핀살로 한번 써봤는데 대가 크고요. 뿌리기 이제 하리턴 기준 가고 있죠 코토도수. 아 여기 이거 암전. 자 이건 암전 확인으로 한번 왜냐면 이제 몰렸으니까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근데 공탄이 아니다 보니까 이득 보기 힘들죠 구조자. 아 지금 게이지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지속 시간이 아~ 그러니까 저 줄어든 게 이제 카운트다운 시간인데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자,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부터 붙여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밀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네. 자, 여기서 어떡하지? 좋아요. 볼크레스 연계 좋습니다. 자, OC도 연타해서 지속 늘려주고 네. 올라주면 될 수 있는데 오! 콤보로 됐네요! 와... 공중에서 1등 했는데 가다로 쓴 건데 콤보로 됐습니다. 아, 지금 코토코 선수 구석에서 너무 압박이 좀 심한데 일단은 좀 빠져나와 보는 느낌이에요. 자, 드디어 단 한 번의 클레이트인데 커져 또 리셋하려고 리셋했고요. 자, 이 정도면은 한 대 더 맞으면 이제 죽거든요? 네. 맞으면 안 되겠죠? 게이지도 지금 많이 차올랐기 때문에 코토코 선수는 게이지를 좀 활용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아이 선택 외치기. 자 이쪽도 근데 게이지 있어서 한 번만 후리기 하거나 잘 먹고 원모 더 막아야죠. 좀만 더 막고
오, 작게 풀기까지. 아, 가드 좋았는데. 마무리각을 한번 볼 수 있는 아직 나왔습니다. 상황인데. 자, 이도 남았어요. 네. 아하, 마무리. 마무리됩니다. 볼크레스 선수가 결국에 승리가 좋으면 세트 스코어 2대 0 승수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볼크레스입니다. 가드력은 좋긴 했었는데 이제 결정력 면에서 이제 네. 턴턴을 미추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볼크레스 선수가 그 미추어에 대해 상당히 좀 이해가 높다. 라는 느낌 받을 수가 있었고 코토코 선수는 구석 압박을 너무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네, 고통받았죠. 네, 좀 진짜 말 그대로 고통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이제 약간만 뭐 가드 빼 거리 벌려도 가기 힘드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코토코 선수 경기 끝났고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경기가 남은 거죠. 어, 그렇게 됐네요. 자, 메렌 네, 선수 메렌과 볼크레스. 와. 근데 요, 이게 예, 중요한 이게, 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리그전 끝나면은 마지막에 2선으로 이제 우승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쵸. 1, 2위가 붙어요. 그쵸. 근데 지금 앨런과 볼크레스가 4승 1패로 동률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아까처럼 보정 때문에 볼크 네. 선수가 1등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이거는 그때 가서 또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아주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리그전 묘미인 게 중간 네. 포인트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맞습니다. 자, 이번 턴은 틀리죠. 자, 예선전 마지막 경기 차입니다. 자, 일단 메렌 선수 콤보가 일단 너무 좋네요. 어려운 콤보가 이제 손이 바쁜데도 끝 없이. 자, 그 밖에 이제 약간 좀 또 제약 걸린다. 와, 이거 잘 맞네요. 자, 인비고 잡고. 자, 우리에게 이제 지금 축전 중입니다. 아, 못 쓰는 거 알고 있죠? 자, 마린크린. 아, 이것도 이거네. 아구르기 데미지가 충분히 죽어요. 꽝. 한 번 탈출 안 시키면 됩니다. 예. 아, 이거 EA가 저 자세라서 가드 캔슬이 안 닿네요. 한번 투자한 건데. 이거 근데 볼크레스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다라는 느낌도 강하고. 그렇죠. 약간 아이기스 가드 캔슬 약점인 네. 하단 쪽 노린 것도 있고요. 자, 이거 중단인 척 한번 하단. 이에우기. 아, 근데 노게이 되게 좋습니다. 아, 네, 좋아요. 데미지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노게이지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좋은 거고. 아, 물론 어려운 캐릭터긴 한데. 자, 자, 한번 이렇게. 와, 이거 내려오기 전에 먼저 선턴 가져갑니다, 메렌. 야, 이거 히트하기 좋은 게 공주 내려오면서 점프하게 했거든요. 맞습니다. 자, 피 얼마 안 남고. 이비. 오우. 버스티. 한번 나쁘지 않아요. 좀 안전하게 밀어낸 것 네. 같아요. 약간 괜히 기회 줬다가 네. 또 피곤해지니까. 역전 하더라도 뭐 그 다음 라운드에 이제 버스 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세워주고 따라두고. 어, 마무리가 못 봤고요. 한번 더 게틀링. 또 게틀링. 역시나 펜싱은 또 총을 못 이겨요. 서로 금속제긴 한데. 아, 칼과 총인가요 이제? 네, 칼과 총입니다. 자, 아까 전까지 활이었는데 이번 또 칼. 21세기 무기들은 싸워야죠. 자, 이제 또 근접에 또 총 쏘기 전에 칼이 뗄 수 있죠? 아닌가 보네, 직발이네요. 자. 아, 요새 저 태세전환 상대 빠르네요. 약간 특히나 아크게임 같은 경우는 공방이 빨리 돼서 저희들도 맞아요. 이제 설명을 예. 이것저것 말하다 해봤는데. 넘어가요, 그냥. 예. 얘도 여기서 미쳐 유리하는데 갑자기 또 아이디에서 유리하게 될 수 있으니까. 오, 올라준다! 자, 원머 캔슬에서 또 콤보 이어갔는데 좀 어려웠죠, 상황이? 맞습니다. 구성을 몰아넣고 있는 볼크레스. 자, 호보할지 아니면 상황 보네요. 아, 서로 약간 야 엇갈려. 자, 이거 중요한 이 다음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예 에이파이어 서로 죽을 수 있지 않나요? 네. 어, 서로 죽네요 이제는. 네. 자, 한번 원버 캔슬. 자, 이러면 두 번 살 수 있을 거냐. 게이지 없으니까. 오, 한번 질러줬어요. OC에서 맞췄고 한 번 더 이쪽으로 창알리고 리세알렸는데 페이지가 자, 오, 마무리 안 됐어요. 자, 한번 위치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자기 당황했네요. 네. 역가드. 자, 메렌 가드 좋고 올라준다 맞고요. 아우. 데미지 하면 되거든요. 아, 역시 총이다. 역시 총이다. 펜싱은 안 닿는데 총은 닿을 수 있다. 칼보단 총이다. 그렇죠. 역시 21세기에는 칼도 안 닿았었거든요, 저게. 총은 닿고. 아, 메렌과 볼크루스의 리그 마지막 경기 세트스코어 1대0 상황. 자, 2세트 시작합니다. 자, 이거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나오지.
자, 직가까지. 오, 근데 직가 해가지고 오히려 직가를 많이 하죠. 가드 쪽인데 계속 회수가 더 많죠 지금. 네. 자, 리버스 대. 오. 자, 우리 절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미추루전이 붙을 수 있는 게 끄드라밖에 없으니까, 부진밖에 없다 보니까 미니가 화려도 좀 많이 비율도 높네요 이제. 맞습니다. 따주고. 오, 잘 막네. 이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네요. 오, 잘 막네요. 자, 마지막에 끝까지 막을 수는 없네요. 가드가 힘듭니다. 다 막기 힘들어요 인간 이상. 아우, 근데 방금은 잘 막았어요. 볼그레스 네. 최대 막대 막고, 그러니까 죽어 주고. 예. 이 정도 체력상 맞는 거 대단하거든요. 자, 여기서 준다. 이제 뚫으려고 뭔가 더 할 텐데 그러기 전 EX 쿠드라로 차단. 네. 호버 이제 하단 늦게 들어왔네요. 어, 아, 타이밍 꼽니다. 하단 다음에 호버 중단 다시 꼬아가지고 못 막게 하고 있어요. 생각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리버설 대응하고 하고 싶은데 붙기 힘드네요. 자, 이러다가 이제 자 가드 캔슬. 나쁘지 않네요. 중간 보니까 이거 가드 캔슬. 자, 이거 올라준다는 실패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지 끝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자, 넘어왔는데 못 넘어가게 하고요. 군대궁. 오, 예측했죠. 자, 근데 온 자, 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지금 10초 남았거든요. 죽지 않아요? 현재까지. 어, 근데 이거 100개지라서 예. 모른다. 야, 이거 미칠 콤보 좋게 들어갔는데.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한 번 지나지고 1초 상황 타임오버 나옵니다. 야, 볼크루스 선수가 상당히 인내심 있게 잘 버텨줬습니다. 그렇죠. 어제 긴 콤보도 사용했기 때문에 시간 버리 좋았고요. 네. 자, 한번 직가에서 자 리버설. 뭐 어차피 한 번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좋은 계산 있고. 자, 2배에서 콤보 카운터였죠 총알이. 맞습니다. 좋은 대 죽었던. 오. 자, 근데 슬슬 잘 되기 시작하는데. 오, 한번 화면 멈추네요. 초점프. 자, 지금 이거 퀵스케이프나 소점프가 노린 것도 한번 가만히 있는 관망한 플레이. 자, 추사 안 나오죠. 그냥 턴지 미추 턴이에요. 점프 공격 잡힐 수도 있고. 네. 와, 근데 거리가 타적 힘듭니다. 아까 전판 했던 것처럼 가두는 거예요. 자, 이비 위치 바꾸기 이겼죠. 오! 오! 야, 이거는 리버스 피할 레어가 잘 썼네. DK 따라가주면서 볼크리스 선수가 세트 스코어 1대1 맞춰주고 있어요. 자, 이거서 3각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통해서 마지막 결승전은 상대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3세트 가보죠.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메르앤과 볼크리스 갑니다. 이렇게 깔아두고 마지막 이상의 카운터. 아, 콤보 좋네요. 혹시 건지기 조금은. 아, 역가드 맞췄는데. 예, 아쉽게 됐죠. 자, 저 여전히 후상 좋아요. 네. 후상에 가두는 상자. 오버 하는 척. 이거죠. 리버서 빈도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이거 작재했는데. 근데 그다 생버스트라 100개지 있긴 합니다. 아까 맞춰서. 오, 되나요? 오. 오버. 야, 리버서 이제 스윗 점프로 이제 바로 극강하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안 지르죠. 근데 이러면 또 어떻게 돼? 이제 바로 호버 중단 뚫리거든 이제? 맞습니다. 자, 한번 각선 상태. 역가드! 아, 꾸드라 나버렸어요. 이게 모으기로 뭔가 하려다가 예. 너무한 줄 알고 쓰는데 자, 꾸드라 돼버렸죠. 이렇게 되면 메레엔 선수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드. 잡기 있죠. 아, 만약에 이거 메레엔 선수가 승리를 한다면 예. 엘론 선수가 2위를 붙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 네. 그렇게 되겠네요 포인트가. 맞아요. 자, 역가 나라까지. 아, 리버서 빈도 일부러 낮추고 있는데. 자, 그럼 에이구드라. 와, 이거 원본 이거 잘했네. 이거 어차피 2위도 시전 속도가 좀 있는데 네. 에이구드라 빠르게. 자, 고데미지. 오. 야, 1탑 하면서 지금 볼크루 선수가 집중력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업을 한번. 와우! 버스티. 자, 딸피 상황. 여기 한 번만 리버스 맞추고 나면 네. 가담 되는데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아직은 줘요. 버스 여기까지는 고.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이 다음이 안 네. 괜찮을 수 있거든요. 이 다음에 뚫리면 거기서 이제 버스 빠진다 생각하면 되고. 네. 어, 이제 빠져. 오, 버스 방지 알려서 그거 있고. 야, 그거 있고. 가드 캔슬. 자, 여기서 네. 이제 상대합니다. 이거 판정이 안 나와.
가지고 아 이게 생겼네요. 자, 잡기 상황으로. 아, 볼크루스 마지막까지 마지막 라운드까지 끌고 가는 볼크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거리가 멀다 보니까 판정이 안 나와서 타질 않아서. 네. 자, 두 선수 포기 안 해 서로. 자, 누르어. 오, 시원타. 마린카리님 맞는 각도군요 이거? 자, 일단 붙여주고요. 어차피 못 움직이니까, 그렇죠. 게이지 버리용으로. 오우. 오, 탈출할 수 있나, 이거? 자, 누를 때. 어디 리스크가 있죠, 이건? 네, 일단 밀어내고요. 끌어 당겼어요. 다시 한번 머스티. 자, 체력이 얼마 없습니다. 이 오리기자 한 번에 잘 써야 돼요. 한번 뚫어가지고 어떻게든 비슷한 상황 만들었는데. 오, 약간 뛰어, 한번 뛰어, 한번. 자,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버스트 빠졌고요. 지금 몰라요. 자, 근데 게이지가 어느 정도 있는데, 오. 자, 던져놓고 다시 한번 던져냅니다. 오, 그래. 역까지 게이지는 미안. 있다. 아직 있어요? 예. 미연드 100발 있고. 아, 마무리 시키면서 볼크레스가 메르엘에게 1패를 정립시켰는데요. 자, 4연승이었는데 이러면 또 4승 1패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4승 1패가 세 선수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 포인트 집계를 한번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이거. 결승 상대가 어떻게 됩니까? 자, 베레 그리고 앨런 선수가 결국에는 야. 결승전을 펼치게 됐어요. 볼크루스 아쉽게 됐습니다. 야, 같은 포인트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리그전에서 또 어떤 승자를 이긴다 따라가지고 포인트 다르게 되거든요. 이겼지만 와, 이게 아쉽네요.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예. 리그전 때 이제 중간 부분부터 한 절반 이상 이제 추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같은 포인트가 네. 같은 승점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볼크루스 선수가 실제로 포인트도 높거든요. 그렇죠, 21점이죠. 근데 지금? 승 돼가지고 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볼크루스를 이긴 앨론을 이긴 메르엔 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네, 승자 승이 돼가지고 볼크 선수가 포인트 높인 이유가 아까처럼 네. 승자 이어져 이렇게 높은 건데 아까 승대승 아까 기준대로 네. 이 선수를 이기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그래서 볼크루스가 네. 사실은 포인트 제일 높은데 그쵸. 볼크루스를 이긴 앨론을 이긴 메르엔이 돼가지고 그렇죠. 아까인데 역사에 보면 그 메르엔이 볼크루스만 마지막 판이어가지고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이제 메르엔과 앨론이 결국에는 결승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3번 되게 웃기네요.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 생각 없으면은 되게 영원히 불렀는데 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앨런 선수가 중간 역할 되게 잘해줬죠. 네. 자 이제 누가 이긴다 지켜보면 되는데 여기서 메르엔 선수가 이기는 바람에 야 이렇게 맞게 되나? 와 결국에는 메르엔 선수와 앨런 선수가 어느 정도 좀 타협을 잘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경기에 볼크 선수를 한 번 떠뜨린 게 1패를 안겨준 게 스노볼이 굴러간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두 선수 준비가 벌써 완료된 것 같아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케이스 리그의 우승자를 결정합니다. 메르엔이냐 앨론이냐 오늘 리그 마지막 경기 메르엔과 앨론의 이 역시 2선으로 진행됩니다. 야, 한 번 또 리그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클 텐데 자 근데 앨론 선수도 이제 마지막에 메르엔 선수 움직이 보면서 어떻게 할지 많이 강구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앨론 자신도 메르엔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쉬.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쉬는 시간에 어떻게 이제 만나면 어떻게 대응할지 약간 이거는 좀 하이점프 고점 높여가지고 그냥 이질 안 맞는 그런 전략 가네 지금 보니까. 오 자 편사 보니까 잡기요. 오 다시 한 번 더? 두 번? 손잡기는 안 하겠죠? 야 이비 대응 그래도 나름 강구책이 통하고 있긴 합니다 앨론. 네? 자 하지만 총을 이길 수 있을지. 자 블립 반대로 나옵니다. 오 리오스. 자 근데 이동하는데 마이서건이 오래되지. 루트 좋고. 자 이제 한 방은 나옵니다 여기서. 자 뚫을 수 있나요? 그래도 아 리오스. 앨런 선수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감 루트. 예. 자 이거 한 번 쓰겠죠 이 선수라면. 한 번 더. 아, 안 쓰네요. 철저하게 네가. 공중 에로. 두 넘어서 좀 있습니다. 예. 에로. 안 깔고 일부러 한방강 나오니까 일부러 대공 아 오 푸대요 이것도
자, 굉장한 동체죠. 아, 그러게. 자, 근데 이렇게 대체한 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2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기서부터 정말 열심히 때려야 될 것 같거든요. 저 메렌 선수만 급합니다 지금. 예, 메렌은 마음이 좀 아, 잘 나가래요. 잘 피해요, 잘 피해요.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확정이다. 예, 알고 있네요. 자, 2라운드 갑니다. 자, 샤오기요. 근데 뭐 이제 메렌 선수 입장에서 상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이점프 하는구나. 근데 그런 반면에 보다 내가 대시해서 붙을 수 있는 순간이 많다. 네. 굳이 공중에 따라갈 필요 없죠 이러면? 맞습니다. 여기도 파이어. 오우, 구르기 피하기. 야, 이건 올라주는데 잘 막았네요. 오? 어우, 메렌 선수도 멜론 선수에 대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커스카 밀어내고 있는 메렌. 게이지 맞습니다, 메렌. 네. 뭐 한 번에 약간 좀 EX기 그냥 세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오우, 코트. 야, 이거 나 콤보 잘 들어왔네요. 같이 맞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캐릭터 매치업들이야. 네. 야, 한 번 허용하고요. 페르소나 페이크 상황이기 때문에. 자, 한 번 미스. 피사시 들어왔죠 지금. 자, 엘론선 이 40초 다 쓴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지금. 급하게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뜨면 안 되고. 과연 엘론은 아. 야. 야, 마지막 결승인답게 확실히. 팽팽합니다. 두 선수 거의 뭐 99초 다 쓰는 느낌으로다가 네. 지금 경기를 해주고 있고요. 역시 엘론 선수가 그런 운영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은 좀 쫓아가는 구도가 상대 쪽에서 나오죠. 자, 버스트는 아직 안 들어왔고. 오! 자, 이거 리버설 네, 그렇게 잘했긴 했지만 멀었고. 야, 그러니까 약간 튼 나올 때 이비를 하네요. 이렇게 이비를 쓰면 상대 점프할 때 대응되고 네. 약간 대시할 때도 걸리니까 이스케이프로 좀 붙어줘서 또 한번 커트를 해내고 있는 메렌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찼습니다. 네, 공잡 지기는 가능한데. 오, 이거는 그냥 오대지 뭐 네. 있으면서 한번 봤네 상황. 자, 또 급해져 이러면 아, 질러줬는데 맞지 않았고 메렌 선수가 이제 마음이 약간 급해질 수 있어요. 네. 50초 남았지만 그래도 이제 가는 과정에서 보통 2, 30초를 쓰거든요? 네? 점점 근데 체력이 떨어집니다. 우야. 아, 잘 피해요. 엘론 이거 마무리가 나오죠. 야, 엘론 선수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갑니다. 잘 자, 피해요. 이러면 이제 전전 세트 했던 그 서력을 좀 갚은 느낌이네요. 자, 자, 갑니다. 우승까지 한 세트. 엘론 선수가 굳히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메렌 선수가 여기서 한 세트 따라가 주면서 엘론 선수를 압박할 것이냐. 되게 부기적인데. 야, 공중잡기 안 나빠하면서. 오, 이거는 피할 때도 맞았죠? 나쁘게도. 와, 루프 리셋까지. 아, 근데 이 상황 잘 알고 있네요. 상대 한번 놔주면은 어디서 이제 멈출지 알고 있네요. 그니까 총 3번. 오, 막, 와, 확정 디케. 어? 이거 막 했다가 가져있나요? 자, 근데 한참 유리하긴 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한참 유리하긴 해요. 여기서 그냥 가득 붙여야 되고, 잡기 이상. 아, 근데 엘론 선수가 자꾸 좀 따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네. 급해지게 된다는 거죠. 예. 오, 자, 이거 근데 리버스면 자기의 체력을 좀 약간 소모하거든요, 파란 피로? 네, 맞아요. 아, 이거 어쩔 수 없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무작위로 빠져나오려다 보니까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회복을 하지 못하는 그 체력들 때문에 그렇죠. 예, 본인의 발목을 좀 잡게 되는 경우는 있네요. 예, 쓴다 마찰했을 거야. 메인 선수는 오, 이거 체력이 없네. 그럼 가뎀 루트 좀 가보자 했는데 거기 비비되고. 아, 역가드 중주 막기 힘들고요. 코버 중대인지 하단인지 헷갈리죠? 가지고. 오, 이거 오히려 좋아요. 100게이지로 수급돼버렸죠, 메렌? 예. 야, 뭐, 역가드 이거 넘어간 자체는 안 보이다 보니까 리버설에 좀 우주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엘론 선수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현재까지는. 네. 뚫리지 않나요? 필살기 쓰겠죠. 이거 딱 된 마무리 나올 것 같으니까, 버스로. 아직 기회 있긴 합니다.
북카이도? 그렇죠. 예. 네. 화살 열심히 쏘다가 총만 맞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 이거만 안 맞았는데 역시다. 역시다. 즉발 대각선 쏘는 이 총. 뭐다? 활보단 총이다. 예. 그렇죠. 활은 약간 선모션 같은 거 이제 실이 당기는 그런 모션이 있는데 예. 총은 즉발이다. 그렇죠. 야. 그니까 이건 예측하기 힘든 각이었죠 방금. 상대는 또 지금 그 기계예요. 예. 네. 네. 정확하는 거죠 기계. 예. 네. 그리고 이제 활에 맞아도 크게 데미지가 없어요 기계잖아요. 네. 오늘도 해도 이제 작업기. 야. 이건 잡기. 하다 한번 틀렸네요. 자 이거 아마 약간 안 당한 거 예측해서 잡기 노는 것 같습니다. 네. 에로. 빨라요. 어우, 고격. 네, 오려야지. 네. 좋습니다. 지금 올라간단이나 이제, 메렌 선수의 중단 셋업들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오! 3번 애들이. 근데 게이지 많이 채웠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자, 52발. 자, 공작 한번 실패한 것 같고. 자, 상태인 상황도 여기서 때려야죠, 여기 때려야죠. 모르겠나? 자 한번 붙여두고 공격 할지 아니면 약간 긁어두겠다는 아, 얘기인데 네. 앨런 선수 베이지는 또 있거든요. 그렇죠. 네. 100개 지금 다 써가지고 상대가 와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마무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살짝 오 아, 위에 올라가는 야 유카리아소의 작은 화살 하나가 딱 데미지 마무리하네요. 매치 포인트입니다 앨런. 자 다음 라운드 붙고 싶거든요 지금. 오 약간 유도기사의 홍성이 있네요. 노질러요. 근데 이제 토하고 있으니까 타이밍이 있는 거죠. 네. 점점 붙기 힘들어합니다. 메루엔. 네. 아까랑 다르게 좀 자신있게 하기 힘들어졌어요. 맞습니다. 자. 중단 성공시켜서 콤보 연결까지 메루엔. 여기서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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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붙어야 되는데 네. 또 안 죽어요 일부러. 아 붙기 힘드네요. 네. 화살 잘 쏘고 있긴 해요. 네. 오 이것도 기가 막히게 한번 점프 사이 요리조리. 잡기까지 연결 심리전도 좋고요. 자 이거 잡기나 혹시 페르소나 점프시기 보면 좋은데 예. 자 이제 우리의 슬슬 엄청 많이 쓰기 시작하죠. 지상은 지금 답이 없다. 네 공주 좀 붙자 했는데 키나요 역시 쉐도 폭주. 자 다음 라운드 야 이거 데미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 자 이렇게 해서 페르소나 4 The Ultimate Ultra Suplex Sword People U2 코리아 컵 쇼케이스 리그 우승은 앨론! 앨론 선수가 쇼케이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리그 예선전에서 약간 메르스 때 짓는 모습 보였는데 마저 네. 결승전에서 방법을 찾았네요. 아 그리고 이 역시 앨런 선수가 최근에 폼이 좋다네요. 왜냐면 그 이제 뭐 그 블레이블루 예 블레이블루 태그 배틀에서도 이제 우승을 하고 왔잖아요 해외 토너먼트에서. 예, 예. 예 그리고 꾸준히 또 이제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을 고수를 하면서. 예. 예, 오늘 또 앨런 선수가 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숙련도 있고 할 수 있다. 증명의 장이었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직 이게 또 끝이 아닌데 5시에 또 미니 토너먼트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더 이상 미니가 아니게 된 것 같지만 참가자분들이 예. 많이 참가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미니가 아닌 것 같지만 자 근데 그만큼 관심이 예. 있단 거죠. 맞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미니 토너먼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 오늘 근데 쇼케이스 리그에 또 선수분들 모셨으니까 네, 저희가 간단하게. 또 선수분들하고 또 얘기를 한 마디씩 정도 나눠보면 또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떻게 좀 모셔볼까요? 예 선수분들 뭐 간단하게 오늘 쇼케이스 리그 마무리하면서 한 마디씩만 딱 들어보고. 에, 코토코 앵커 다크네크로 볼크루스 앨론 메르 아니 저 메르앤 네. 앨론 순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들어보는 네.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역시 제우스가 분위기를 잘 읽어요. 예 그러면 이제 코토코 선수부터 먼저 모셔볼까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예, 오랜만에 또 페르소나. 되게 오랜만인데 페르소나 이거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이게 그 블레이블루에서는 본인의 어느 정도 좀 입지가 있는데 오늘 성적이 썩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네. 사실 예상은 했는데 근데 다른 분들이 그 다 너무 그 국내에서 옛날부터 했을 때부터 원래부터 좀 이름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근데 대충 예상은 했어요 사실 근데 좀 아쉽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뭔가 감을 잡기 전에 예, 초반에 패배를 너무 많이 누적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그 페르소나 이거 대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너무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오늘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코토코 선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앵커 선수 한번 모셔볼게요. 앵커 선수 간단하게 한 말씀씩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자 앵커 선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불불 쪽하고는 그 코로나 이후에 만날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네 맞아요. 네, 이 친구들하고도 오랜만에 봤고 네. 네 게임도 재밌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치에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에 네. 다크네크로 네. 선수에게 일격을 맞았어요. 어떻게 아...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못한 거죠? 아 그냥 그게 전부입니까? 네 그냥 아, 못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저로서는 네. 폭주컴을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서 네, 네. 두 번 정도 성공한 것 같아서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그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사실 오늘 계속 웃는 날씨시더라고요. 굉장히 아, 네. 재밌게 게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 저도 기분이 좋았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르소나가 아무래도 어렵긴 한데 이 모션이나 이런 캐릭터가 되게 이쁘게 잘 짜여져서가지고 도트 게임으로서 격투 게임 아니어도 모션만 봐도 좀 즐거운 부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앵커 선수였고요. 다크네크로 모셔볼게요. 예, 다크네크로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예, 오늘 마지막에 1승이라도 따가지고 1등이라도 땄는데 이게 어떻게 또 4등까지 보정받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네. 이거 뭐 이것도 보람차네요. 신기한 일이죠? 예, 저는 마지막에 이제 내가 파이어펀치가 될게라는 느낌으로 전패를 생각을 했는데 예. 아, 막판에 이제 좀 손이 풀렸나 싶어가지고 이제 야다치 패턴이 들어가서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악 물고 이기려고 하시던데요? 예, 잇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이제 페르소나 격겜 하시면은 이제 다들 음입력이나 이런 거 어렵다고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플레이했던 아다치가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플레이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콤보보다는 피드 운영이나 이제 견제 부분에서도 승기를 가져갈 수 있는 독특한 캐릭터들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그 캐릭터 컨트롤 부분에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자신 있게 권장드리고 싶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더 해야 됩니다. 자, 폴크로스 선수 모셔볼게요. 예. 아예 예, 쓰시면 됩니다. 예, 볼그루 선수 아, 오늘 어떠셨어요? 아유, 조금 예. 너무 즐겁게 해가지고요. 예. 아 이렇게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너무 가슴이 그 뜨거워지는 경기가 예,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예. 또 같이 모여가지고 게임하고 하니까. 아, 네 오프라인 경기가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좀 네. 승자 돼가지고 본인이 포인트 제일 높아요. 아. 근데 이제 볼크루스 리긴 엘론 리긴 메르엔이 돼가지고 아. 이게 본인이 이제 결승전을 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아 그 이거는 네. 솔직히 말해서 만약 그 제가 그 누구랑 상대를 해도 네 아마 좋은 경과 좋은 결과는 못 냈을 거라고 대충은 예상은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메르엔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예. 로비 첫날에 아마 만났던 것 같아요. 예예예. 그 유일하게 한 4핑 아이기스가 계셔가지고 대전을 했는데 그때 아마 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아마 이긴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네,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그 아무래도 좀 그런 뿌듯함과 네. 예, 오랜만에 오프라인 또 그 이 플레이어분들과 모여서 네. 예, 즐겁게 또 게임을 하는 게 굉장히 좀 그
가슴 벅찼다. 네, 네, 두근거렸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페르소나 이거 많이 즐겨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고요. 미추루 같은 경우에 그 많이 좀 욕을 먹는 캐릭터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강캐 라인에 좀 네, 속해 있다 보니까 네. 그래도 좀 실제로 해보면은 조금 어려운 캐릭터라고 조금 인식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엘로니아이라 저 메렌 메렌 예 여기 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뭐 대단한 모습 보여주던데요. 아 아이기스가 상당히 어려운 캐릭터란 말이죠. 조금 어렵다는 인식이 좀 있죠. 네. 본인의 소운이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하신 편인가요? 어떤가요? 테크니컬 정도로 평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 어려운 캐릭터 다루는 사람들이 그냥 남들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간에 오늘 어떠세요? 본인의 성적 정말 좋거든요. 아 예.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아무래도 요새 코로나도 있다고 하니까 오프라인에 예. 이렇게 게임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네네네. 막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뭐 여러분 다른 분들도 만나고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페르소나 4 디 얼티맥스 울트라 스플렉스 홀드를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께 캐릭터를 추천한다면요? 아무래도 보통 많이 추천하는 게 주인공 캐릭터 4 주인공 캐릭터인 이제 번장 캐릭터하고 유 네 나우카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나즈키 캐릭터를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편인데 뭐 다른 캐릭터가 아무래도 이게 좀 컨셉이 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 예. 조작이나 이런데 난이도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좀 천천히 입문해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오늘 본인의 플레이에 겁을 먹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 약간 좀 불안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이게 뭐 거의 한 7년 만에 어떻게든 이식이 돼가지고 다시 게임을 하게 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게임 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게임이 좀 약간 매운맛이던 시절이다 보니까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재밌다 보니까 그래서 기회가 돼가지고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게임을 하게 돼서 너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뭐 좋은 플레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여러분들 이 그 오버레이 방송 오버레이 이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직접 제작하셨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일을 들여서 직접 제작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오버레이 네,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네, 오늘 좋은 성적도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앨런 선수 앨런 오늘의 우승자죠. 쇼케이스 리그의 우승자 앨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가워요. 네네. 예, 네, 오랜만이에요. 되게 오랜만이죠. 예, 그렇죠. 네. 예. 왜 이렇게 자꾸 우승을 자꾸 하는 거죠? 정의가 승리해야 될 텐데. 아니죠. 이게 원래 제가 쓰는 유카리도 정의의 사도라는 일단은 컨셉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기는 것도 일단은 딱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아, 유카리가 정의의 사도이기 때문에 나의 플레이도 정의다. 그렇죠. 일단은 제 활 쏘는 것도 뭐 트랩을 깔든 함정을 뭐 어떻게든 조작을 하든. 다 정의인 거죠. 그렇군요. 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초심자분들은 앨론이라는 아이디를 웬만하면 피해라. 아, 예,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딱히 피할 그런 건 없어요. 딱. 아 정말이야? 네, 제가 그렇게 조금 예. 많이 좀 소문이 났긴 했는데 예. 일단은 저도 초심자분들이랑 좀 더 친하게 좀 더 살살 이렇게 알려주면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딱히 저를 닉네임을 보고 두려워하시다거나 그런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오늘. 아니요. 이거는 조금 상대 네. 상대 분들도 엄청나게 그냥 국내에서 최정상 분들이시기 때문에 예, 예. 저도 진심을 다한 걸 뿐이지 평소에는 조금 많이 차분하고 좀 얌전합니다. 아니 뭐 평소에 본인 모습 얘기한 게 아니라 게임 속 그렇죠. 모습인데 게임 속에서도 아, 네, 요거 상품인가요? 1등한테 이거 다 가는 건가요? 와 이게 뭐야? 무슨 야 보따리가 왔어. 와 오늘 리그 쇼케이스 리그 우승자에게 주는 상품인데요. 야 일단은 이게 뭡니까? 이거가 아틀러스 페르소나 잭프로스트. 예 아, 일단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딱 봐 담요인데 야 좋겠다. 와 이거를 받을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예 그리고 야 너무 귀여워 와 너무 귀여워 이거 코로마루 아니에요? 이건 코로마루고 얘가 저건데
페르소나 5 모르가나. 맞아요, 모르가나. 네네. 예, 어우, 모르가나도 있고 막 코로마루도 있고, 아이고 엄청 귀엽다. 와. 아 그리고 야 이거 나 야 이거 저거잖아요. 그 집업. 와. 예. 후드 티셔츠. 야. 야. 25주년 페르소나 25주년 에, 집업 후드 티셔츠. 집업 파카, 집업 파카라고 합니다. 집업 파카. 이게 와. 디자인이 굉장히 괜찮더라고. 이게 등 뒤에 P라고 크게 써져 있고 회색에다가 검정색 이게 딱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줘가지고 네. 디자인이 이게 딱히 밖에 입구라가도 페르소나 옷인지 모를 정도로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하게 나왔어요. 아, 와. 야, 제가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영광이네 이거는. 영광인 줄 아십시오. 아, 축하드리고요. 오늘 실력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네네. 에, 실력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에, 그 가서 이제 또 기념하시고 아, 네. 에, 다른 분들께도 자랑도 하시고 네네. 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이번에 페르소나 이 얼티메이트 울스플래스 홀드가 이번에 페르소나 3, 4에 이어서 새로운 스토리로 이제 발매된 게임인데 최근에 페르소나 5로 되게 페르소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번에 또 페르소나 4 골든도 발매 됐으니까 골든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 새로운 또 이야기를 이렇게 즐겨주셨으면은 해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앨런 우승 축하드리고요.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흘렸어요. 가지갈래다가 네, 챙겨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수분들 6분 쇼케이스 리그 선수분들 만나봤고요. 간단하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아,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미니 토너먼트 또 진행을 해야죠. 오픈 토너먼트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 잠시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제수도 계속 고생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에, 여러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아리카라 수카게츠 再び始まった真夜中テレビに集結する先生たち自称特別捜査隊そっちっすかその後で街が霧に包まれたんだ真夜中テレビがズッコケデカも再び現れすっごいことになるよかーんむーみんな目が怖いくなのっぴきならない事情を感じますぞあの子もこの子もみんな集結して格闘大会数々の戦いを勝ち抜いて事件を解決かないざ突入じゃーい鳴神優さあ始めようか花村陽介手に汗握るってのはこのことだな里中知恵肉食獣と呼ばれる私に敵はなし天城ゆき子やだまたドキドキしてきちゃった藤川理性イエーイ私の完全勝利辰巳寛治よっしゃ気合い入れていくぜクマクマに任せちゃい白風直人忙しくなりそうですねギリジョーミツラ処刑女王の力身をもって知るがいい真田昭彦お前の実力見せてもらおうかアイギス私殲滅してしまいそうです伊織純平来ちゃってるよ流れ来ちゃってるよ竹馬ゆかり絶対に勝って終わるんだから天田健アンドコロマルさあ行くぞコロマルエリザベス呼ばれて飛び出てエリザベースマーガレット最大級の敬意とともにお相手するよマリーこれが試練ってやつ君たちを苦しめたくないラビリスうちがきっちり片付けさせてもらうで水無月ショー超楽しいアダチトール悪いけどさ、僕は優しくないよ。おほー！ペルソナだって出せちゃうクマよ。どうしても勝てないときは、オートモードがあるから安心クマね。ゴールデンアリーナモードでキャラクター育成、スキル獲
カスタマイズ、コミュ構築もできちゃうんだくな。一人でプレイしたい中人も楽しめるくなよ。全国のペルソナ使いとバトルも楽しめるくな。やったるでー。どー、これはもう買うんじゃないくな。来た来た来た、これが全部